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메이플 스토리 2 런칭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영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스러운 메이플 스토리 2와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설레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설렘을 갖고 오늘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수영 씨가 신경 많이 쓰셨네요. 굉장히 신경 좀 핫핑크의 좀 귀요미 스타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때, 괜찮으시죠? 마음에 드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메이플 스토리 2. 사실 그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잔뜩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스포티비 게임즈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 아프리카 TV,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메이플 스토리 2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이번 시간, 아, 여러분들께서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오늘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희 1부 런칭 쇼케이스에서는 7월 오픈 스펙과 업데이트 소식은 물론이고 또 3차 풀 버전 영상까지 저희가 공개해드립니다. 그럼 유저분들의 궁금증까지 저희가 모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굉장히 소중한 네 분을 모셨거든요. 그 네 분을 박수 함께 각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2 디렉터 김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 맡고 있는 오미영입니다. 아, 아름다워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임성익입니다. 멋져요, 스타일! 네, 안녕하세요. 운영 담당하고 있는 GM 어릭입니다. 아, 어릭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분과 더불어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Q&A를 한번 만나볼 텐데 이렇게 1부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2부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우리 2부에서는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인게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네. 유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미공개 콘텐츠들을 마음껏 공개해드리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0레벨의 캐릭터까지 저희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파티 던전과 필드 보스, 던전 보스, 새로운 스킬까지 모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또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런칭 페스티벌 때 정말 화끈하게 드리기로 했던 그 경품들도 모두 드립니다. 메이플 스토리 2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 네, 지금 바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안 할 리가 없었겠죠. 다 설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설치하시면 되겠고 네. 아, 특히나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웠던 게 좀 몇몇 분들을 위한 그런 경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가 5월 29일이었죠. 그때 미디어 쇼케이스 당시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기자분들만큼이나 그 이후에 유저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같이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들썩들썩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가 이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정식 오픈 일자인데요. 바로 7월 7일 저녁 7시입니다. 네. 시즌1에서는 최고 30레벨까지 즐기실 수가 있고요. 파티 던전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양한 컨텐츠도 많다고 해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진행한 총 3차례의 테스트. 다양한 맵을 탐험하며 알게 되는 메이플 월드의 숨겨진 이야기들. 긴장감 넘치는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 이런 테스트의 결과를 모아 7월 7일 정식 오픈에서는 최고 30레벨까지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버터 숲의 비밀을 비롯한 다양한 파티 던전은 물론 강력한 보스인 해모칸에게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는 가장 강력한 길드를 가리는 길드 챔피언십 첫 번째 시즌이 개최됩니다. 메이플 스토리 2 정식 오픈을 맞아 매일 접속만 해도 총 7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무료. 7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에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뷰티데이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보세요. PC방에서 접속하는 분들을 위한 PC방 전용 탈것과 무기 등 다양한 아이템. 신속한 문제 해결로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한 새로운 GM들도 대거 투입. 정식 오픈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2015년 7월 7일 메이플 스토리 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메이플 월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아주 저희가 잔뜩 화면에 담아서 한번 설명해 네. 드렸는데 정식 오픈과 함께 그 중요했던 그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었어요. 맞아요. 아, 뭐가 가장 좀 눈에 띄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데요. 뷰티데이 이벤트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뷰티데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네. 캐릭터명을 선점하시느라고 이제 잘 캐릭터를 되게 못 꾸미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자기만의 캐릭터를 좀 꾸며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7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이제 헤어랑 뭐 메이크업, 성형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말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마음대로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라 뷰티풀 스토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외견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에도 아까 얼핏 잠깐 들었는데 아, 제 옷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 관심이 많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 특히나 지금 생방송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뭐 준비했어요. 맞아요. 지금 막 퀴즈 이벤트 막. 집중. 네. 뭐가 있죠? 네, 네.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퀴즈. 네, 홈페이지 생중계 페이지에 또 퀴즈 1 정답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퀴즈 나갑니다. 네. 질문 나갑니다. 메이플 스토리 2의 정식 오픈 일시는 언제일까요? 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오프닝 때 했던 얘기를 조금이라도 기교를 들으셨다면 네. 이거는 뭐 실수할 일이 없는. 아실 거예요. 네, 실패할 일이 없는 건데 그래도 왜 이걸 결정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네. 힌트라고 할까요? 이날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유저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많이 기다려온 날짜라서 기분 좋은 숫자를 많이 넣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또 이 숫자가 또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제가 옛날에 전 수능 저도 세니까요. 수능 때 이 수리탐구 영역 2를 이 점수 맞아본 적이 있어요. 왜? 아, 밀렸으시도 않았는데 아, 굉장했는데. 대단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아는 숫자예요. 네, 어쨌든. 네. 자, 이 계속해서 이 퀴즈는 계속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저희 업데이트 내용 좀 더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7월, 8월 두 차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어떤 건지 뭐 추측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저희가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메이플 스토리 2 업데이트 로드맵 7월 오픈 이후 첫 번째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 레벨을 40으로 확장. 모험할 수 있는 지역이 더욱 넓어집니다. 미지의 힘으로 뒤덮여 있는 섀도우 월드도 마찬가지. 직업별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파티 던전을 통해 왕궁 지하의 비밀을 파헤친다거나 캡틴 모크, 파플라투스 같은 새로운 보스와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풍성해진 헤어스타일로 멋진 모습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최고의 길드를 가리는 길드 챔피언십의 새로운 시즌까지 7월 업데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업데이트 최고 레벨이 50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더욱 넓어진 빅토리아 아일랜드와 여전히 신비한 비밀을 품고 있는 섀도우 월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깊숙한 던전에서 발록을 비롯한 최강 보스들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100만 세대의 주거지 추가! 새로운 시즌에 길드 챔피언십이 열리는 건 물론 더욱 넓고 다양한 메이플 스토리 2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더 재밌는 메이플 스토리 2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아직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메이플 스토리 2의 다양한 재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만나보고 싶어요! 아, 빨리 만나보고 싶다. 네. 아, 일단 뭐 눈에 띄는 거 막 진짜 레벨의 그 상향 뭐 이런 것도 있고 맵들도 굉장히 많고 궁금해하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맵들. 네. 아, 제가 어디서 노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맵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유저분들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사냥터가 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아일랜드나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섀도우 월드가 확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터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좀 소개해드려야죠. 네, 네.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길드 챔피언십이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파이널 테스트 때도 이제 저희가 운영한 번 적이 있는데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드끼리 서로 싸우면서 경쟁을 해서 점수를 쌓고, 그래서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 순위를 뽑아서 저희가 메럿 같은 보상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1위부터 3위까지의 길드는 그 트라이아 같은 곳에 깃발을 이렇게 내걸어 드리는 명예로운 보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 사실 그 깃발 이게 더 확 와요. 확 와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옛날부터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깃발꽂는 이런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지역에서 나를 알리는 그런 느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복하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그런 영광, 이런 거 게임 내에서의 나의 위상, 우리 길드의 위상 이런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더 주의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내용들 저희가 업데이트 내용도 한번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데이트 내용만큼이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시네마틱 영상. 아, 지난번 저희가 정말 헷만큼 보여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니 너무 네. 저 너무 짧게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아쉬웠는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맛만 보셨던 네. 그것을 최초로 풀 버전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이 시네마틱 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소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네마틱 영상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레게 만들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네마틱 영상을 만나보시죠. 보여주려고 이렇게 등을 주셨네. 아, 이제 뭔가 좀 해결되는, 네, 조금 해소되는. 주셨어요. 네, 블록버스터 영화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맞아요. 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멍하니 영상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영상 속에 뭔가 또 하나 또 준비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메이플스토리2 그 홈페이지 지금 생중계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퀴즈2에 지금부터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퀴즈 이벤트 연결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 약간 그 배를 울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바로 질문 나갑니다. 네. 메이플스토리 2의 시네마틱에 등장한 보스 몬스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따단. 객관식 아니고요. 주관식으로. 풀네임으로 적어주십니다. 풀네임. 혹시 잘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자 수만 말씀드리면 여섯 글자. 여섯 글자. 너무 많이 줬다. 네. 여섯 글자. 이게 많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섯 네. 글자로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궁금증은 좀 해결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궁금증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유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또 개발진 여러분들이 우리 유저분들과 굉장히 친숙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한 코너 개발자에게 물어봐! 지금 막 네. 만들었어요. 네. 자, 물어봐. 아, 센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야, 이거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부지런한 분이에요. 아이디가 로인즈, 우리 로인즈님이 남겨주셨는데 홈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대1 문의로 불량 유저 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를 문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관심 있었던 분이네요. 버그 신고 이외에 다른 포상 제도가 추가된 것은 없나요? 라는 질문. 이건 누가 답을 해주실까요? 이거 답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드디어! 드디어! 인사의 첫 마디네. 아, 공인해제. 네. 우리 지금 워링님. 네. 그 저희 버그 포상 제도가 정말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숨겨진 포상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테스트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건데 정책을 잘 지켜주신 분들한테 소소하게 보상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정책을 안 지키신 분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만 가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잘 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고 오픈데이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혜택이나 그리고 또 감사 표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옛날에 폰팅 많이 하셨네요, 혹시? 목소리가 촉촉해가지고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아, 약간 중간에 내용이 좀 멍하게 들었어요, 좀 약간. 아, 근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 일단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이어서 홀리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아이디가 마음에 듭니다. 뺏어오고 싶어요. 깜찍한 얌체님께서. 그분들 외에 좀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네요. 많은 분들도 네. 계시네요. 하지만 이분이 조금 제 마음에 끌린다는 거. 네. 네. 앞으로 직업 추가 계획은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될지 궁금하다고 하신대요. 네, 일단 당분간은 직업 추가 계획은 사실 없고요. 아, 네. 네, 사실 저희 게임 내에 이제 뭐 보스 몬스터랑 싸운다든가 PVP를 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전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매 전투 상황마다 8개의 직업이 되게 직업 특징을 살리면서도 되게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밸런싱에 지금은 이제 중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라도 아주 나중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유저분들이 좀 새로운 재미를 뭐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은 뭐 검토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근데 직업은 좀 파면 팔수록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방송하시는 분인데 온모 분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시애틀에 6일 갔다 온 다음에 자꾸 영어를 섞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깊이 알고 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직업도 조금 더 맛을 보고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맛을 더 느낀 다음에 그 진수를 느낀 다음에 다음 직업을 좀 보는 것이 좋으니까 파는 거를 파는 걸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네. 다음 이거는 이거는 제 현실적으로도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우리 성현이 0517님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식 오픈 때 땅 주택이 좀 수량이 좀 더 늘까요? 기존에는 조금은 좀 적다고 느꼈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네. 테스트를 통해서 아마 적다고 느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네.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땐 절대 적지 않은 양이 준비돼 있고요. 지금 서비스 할 때도 물론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해서 서비스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적다고 느끼신 분들은 목 좋은 자리나 아니면 뭐 장사하기 좋은 자리, 사냥하러 가기 좋은 자리 이런 교통의 요지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아마 적다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현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런 부분은 항상 부족하고 비싸고 집들은 많고 좋은 자리에 내 집은 없고 뭐 이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 혹시나 뭐 서비스 중에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금방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실 그 목 좋은 거 뭐 장사 이런 것도 좋지만 배산 임수 중요합니다. 무르르 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네. 다른 데는 다른 사람 왜 거기다 집 짓냐고 얘기했지만 저는 배산임수 좋습니다. 여러분 풍수들이 좋습니다. 아마 뭐 교회로 바랄까요? 조금 나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살거든요. 교회. 좋은 지역 많다는 거 네. 개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거기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한 분이 하셨네요. K1788님께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뭐예요?
요거 애매한 질문이네요. 요거 아, 어떡하죠? 네네. 그 네. 사실 모든 직업들이 다 자식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느 직업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NPC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바니걸을 선택하고 싶어요. 마지막 그 웃음 뭐죠? 마지막에 약간 살짝 민망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공감이 너무 돼서 다 자식 같지만 유독 닥쳐 나오는 우리 아이 그 아이는 정말 바니걸이다. 네, 그 아이는 정말 아끼고 싶고 평소에 같이 데려다니고 싶고 네. 이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우리님이 아 성격 네 조우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보스 몬스터에 관련된 네,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신중히 만든 보스 캐릭터가 무엇인지. 사실 그 나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캐릭터는 이거 봐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그런 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보스가 있을까요? 보스 몬스터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매 보스마다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특히 이제 던전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필드랑 다르게 좀 한정된 공간에서 싸우다 보니까 기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자유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더 재밌는 패턴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패널 테스트 때는 좀 접하시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개선해보고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 필드에 저희가 이제 그리폰이라는 보스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그리폰이 사실은 이제 날아다니면서 막 일반 필드에서도 되게 부담 없이 날아다니는 몬스터에 매달려가지고 같이 막 하늘을 비행하고 이런 거 다이나믹 전투를 다이나믹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유저분들도 그렇게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 그런 함께 되게 재미있게 공략할 수 있는 보스를 많이 네,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그 네. 이따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만한 그런 보스 몬스터 그리고 애착이 갈 만한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고요. 네. 네. 바로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네.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살짝 착각을 했지만 개굴비입니다님께서 개굴비입니다님. 네. 살짝 귀엽네요. 개굴비입니다. 네. 메이플 원에서부터 조금 꽤 봤는데 게임에 나오는 일러스트에 반해서 저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실력 좋고 예쁘게 또 하고 멋있게 하는 그 일러스트를 어떻게 그리는 사람이 되나 궁금하다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이거 직업 비밀인데 괜찮은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일단 저희 일러스트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일러스트뿐 아니라 저희가 그 외부에 공개되는 이미지 하나하나 공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러스트레이터가 그 잘 일러스트레이터가 웃깁니까? 정말 이만큼 재밌는 직업이다. 일러스트레이터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일러스트레이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일러스트레이터 네.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림을 일단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거 중요하네요. 네네. 일단 확실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러스트를 좀 봐야 된다. 메이플 스토리를 봐라. 아, 메이플 스토리 간접적으로 보면 잘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게임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게임 스토리 그때 매료돼서 당시에 그 RPG 게임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참고할 내용들이 없었는데 아마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분들은 도움이 크게 되셨을 것 같아요. 좋은 그림 많이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면서 그거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라는 말씀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 이건 정말 굉장한 질문이 마지막에 남아있습니다. 네. 의미심장하네. 하루냔 A님이 네. 하루냔 A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GM님들 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이게 억양에 따라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요. GM님들 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이거하고 일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이거하고 리액션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GM 워링님이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 네, 일단 좋은 뉘앙스의 질문이었으면 좋은 좋겠고요. 네. 네. 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많이들 여쭤봐 주셨고 언젠가는 꼭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라이브 되고 나면은 바로 팀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걱정들 많이 해주셨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 할 수 있을까, 좀 더 덜 불편하게 게임들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기도 좀 바쁜 시점이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리고 그 내가 유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지금 운영 기조를 5년이고 10년이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 닦아 나가는데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만큼 파이널 테스트까지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워낙 또 팬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GM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 끝까지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의 사실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마 그 바람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관련된 윗분들도 한번 참고를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7월 7일 오후 7시에 메이플 스토리 2가 이제 정식 오픈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아, 아마 이분들이 더 많이 설렜을 것 같아요. 정식 오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식 오픈을 또 준비하는 그 마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갖고 사랑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개발자처럼 버그 제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덤덤하게 서비스 준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응원해 주시면은 그거에 힘을 받아서 더 좋은 게임으로 보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덤덤하지만 착하게 여러분들과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마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쁨 속에 그런 이 덤덤함이 어떤 정성이 담겨있는 덤덤한지를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후 2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인게임 페스티벌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페스티벌 서버에서 새롭게 캐릭터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튜토리얼이 완료가 되면은 40레벨로 월반! 점핑! 네, 네. 점핑이 됩니다. 네, 파티 던전, 필드보스, 던전보스 그리고 다양한 스킬까지 40레벨의 콘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콘텐츠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시네마틱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Q&A까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정현 씨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일부 시간 통해서 함께하신 우리 전수영 아나운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시 닌게임 페스티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네요. 아, 메이플 스토리 2. 아, 사실 많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 충분히 채워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완전히 열어놨거든요. 네. 그 열어놓은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뛰놀면 되시겠는데 오늘은 특히나 40레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40레벨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게스트와 더불어서 오늘 정말 쟁쟁한 최고의 BJ 네 분과 함께 메이플 스토리 2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인게임 페스티벌은 스테이지가 총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이플 스토리 2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할 스페셜 게스트를 이곳에 모셔가지고 각각 BJ들과 함께 그 게임을 즐겨보면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맛도 한번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네 분의 BJ에게 미션을 수여하는데요. 이 수행하는 과정만 찍어봐도 이 메이플스토리2 어떤 매력이 있는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게임만 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플스토리2 정말 어떤 분이 가장 잘 시청자 여러분께 그 재미를 선사했고 또 스페셜 게스트를 만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MVP를 한번 꼽는데 1, 2의 MVP를 스페셜 게스트가 따로 뽑아주고요. 그 중에서 최후의 MVP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이플 스토리 2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메이플 스토리 2의 장단점, 느낌, 뭐 어떤 것이 돼도 좋으니까요. 다양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100분께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드리니까요. 많이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실 수 있는 플랫폼 저희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제가 나오는 이 공식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아우 좋아요. 네. 네, BJ분들의 개인 방송을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다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이벤트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장단점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시면서 자신의 그 블로그에 또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생방송 시간만 또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이미 저희가 1부에서 퀴즈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그런 퀴즈를 또 저희가 준비를 봤거든요. 네. 아, 그래서 관련된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께 777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이벤트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저희와 함께할 네, 네 분의 BJ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지금 각각의 이 부스에 들어가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이 나오실지 몰랐어요. 저도요. 기대돼요. 네, 굉장히 기대되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대두선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많은 팬 여러분들께 대두선이 일단은 인사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인사드릴 거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 대도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대도소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많은 팬들에게 멋진 목소리, 뭐 성대, 모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탐이 될 콘텐츠 많이 준비하는 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오늘 그 메이플 스토리 2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게 될지 그 혹시 뭐 마음 자세 잡고 오셨나요? 저의 방송은 원래 이제 게임을 잘한다기보다는 처음 접하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당황스러움, 또 리액션들 그대로 생것으로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저분들과 즐겁게 놀면서 한번 그런 당황스러움이라든지 재미를 한번 쭉쭉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밌어. 이미 재밌어. 그런데 지금 일단 개인 방송 틀고 계신 거죠? 아, 네. 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응은 좀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송캐스터님 계속 립싱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고 있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짝만 해주면 안 돼요, 제 목소리? 아니, 그 성대모사를 한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입모양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메이플 스토리 2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잠시 후에도 그런 멋진 장면들 계속해서 쏙쏙 뽑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도서관을 우리가 한번 만나봤고 우리 대도서관만큼이나 아주 쟁쟁한 분들이 오늘 더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정말 많이 이거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개인 방송계 아이돌 최정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종령이에요. 어, 대종령. 네. 어, 마스크도 굉장히 고급져졌어요. 제가 뭐 받은 거는 예전부터 기대했는데. 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마스크하고 단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좀 벌었어요, 제가. 그렇죠? 네.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아, 아, 이거, 아니, 뭐 가격은 사실 이게 그때랑 똑같은 건데. 네. 손수 물감으로 칠했습니다, 제가. 아, 진짜. 아, 역시. 네. 아, 검소해, 검소해. 네, 아, 검소하게 살 거예요. 근데 대종령도. 네. 아, 전 진짜 손에 꼽히는 BJ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검증해. 네, 아유, 저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 미안해, 예전부터 미안해. 그러지 않았나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이제 오늘 정말 쟁쟁한 BJ분들과 아, 네. 오늘 같이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네. 어떤 식으로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예정인지 다음 한 말씀해 주시면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좀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아, 네. 어떻게 하나 좀 보고 그리고 뭐 그분들 뒤를 이어서 한번 재밌게 해봐야 되겠죠? 아, 언니 겸손하신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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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런 친구 아닌데 지금 많이 참고 있어 참고 있네. 아 겸손해졌다. 맞아요. 아,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성승원 캐스터분하고 예전에 네. 제가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제가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 그때 총알이 많이 때렸죠 제가. 아, 맞아요. 아 사랑의 배를 좀 많이 받고 제가 좀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그때.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거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했는데 맞는 게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그 대정령이 멋진 장면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대정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분을 한번 모셔야 될 텐데 네. 세 번째 분은 정말 여러 게임 장르를 통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그 게임의 재미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를 선사하는 분이잖아요. 네, 저도 이분 보고 오늘 이분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분이 메이플스토리까지 점유하러 왔습니다. 한 손에 총 들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려요. 잘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한 손에 총 들고는 그 뭐랄까? 아, 네. DNA가 우쪽 우리 쪽이 우리죠. 아,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계 성성부터도 전파 넥슨이 저도 전파 중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근데 특히 이거 큰 얘기는 아니야. 같은 넥슨이니까. 네. 아, 오늘 특히나 팬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 진짜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워낙 제 방송은 원래 워낙 제가 온라인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메이플이랑 또 호환되는 또 시청자들이다 보니까 또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지켜보시는 분. 아우 지금 뭐 보겸이 따라서 지금 메이플 바로 이미 깔아서 대기하고 있다. 77 이벤트도 바로 참가하겠다. 진짜로 방송에 일단 참가를 대부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 본인 네. 광고 잘한다. 뜨거워요 지금. 아 본인 뜨겁고. 광고 굉장히 잘하네요. 네. 오늘 그 뜨거운 그 광고만큼이나 잠시 후에도 멋진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한 손에 총 들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또 그 메이플 스토리 2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을 빼놓고는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이 계시죠? 아까 준비한 거 해야죠. 이 세상 그 좋은 세 글자 뭐한 거죠? 아 음친 거 알았으면 안 시켰는데 아, 노래를 굉장히 아 제가 노래 못하는 거를 모르시고 싶은 네. 것 같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이 영혼 들으셨죠? 네 번째 BJ 여러분 세 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저 여자 MC 분께서 노래를 아, 저를 디스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아 디스예요? 아, 예. 아, 네. 아, 일단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BJ 세 글자입니다. 뭐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세 글자 하면은 가장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키잖아요. 예. 키가 몇이죠? 193입니다. 193. 아. 그 이제는 레벨이 그 키를 넘어선 메이플 스토리 1에서의 업적을 쌓았는데 네. 아 메이플 스토리 2 오늘 싹딱 만나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만나봤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해요. 이어폰을 잘못 끼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키가 크면 잘 안 들려. 아, 예, 좀 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 되지? 네네 그렇죠. 뭔 얘기냐면 네네. 메이플 스토리 1은 이제 충분히 꽤 뚫었잖아요. 네. 2는 어떤 게임인 것 같아요? 느끼기에. 아, 2는 솔직히 제가 뭐 많이 플레이는 안 했는데요. 네. 요 얼마 전에 뭐 미팅하면서 한번 해봤지만 요번에 너무 많이 변해갖고 진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정말로. 아, 예. 지금 그 기대감만큼이나 지금 지켜보시는 개인 방송 함께 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어떤 분위기예요? 아, 메이플 시청자분들께서요? 네네. 얼굴 얘기밖에 안 하는데요? 얼굴 얘기만 해요? 네, 메이플 얘기를 안 하는데요? 누구 얼굴이요? 제 얼굴 존모시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 여기서 존모시라는 걸 잔의 얼굴, 잔. 네. 잔의
못 네. 망치 못할 때 자네 모처럼 생겼다. 아 예, 뭐, 아, 그렇습니다. 키가 크다. 예, 예, 아 그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우리 공식 방송이에요. 아 이거 아, 좀 편하게 하라던데. 아 이거 공식 방송이니까 그런 건가요? 요거 아, 할 때만 이러고 나중에 아, 예. 개인 방송 하실 때 편하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자네 못까지. 아, 잔스네일. 거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잠시 후에 또 있으세요. 잠시 후에 그 내공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그 저희가 BJ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분은 모두 소개해드렸고 이제 스페셜 게스트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아, 잠시 후 이 네 분 중에 한 분씩 한 분씩 선정해서 1, 2, 3, 4위를 나눠서 네. 상금을 또 따로따로 드릴 텐데 아, 1등 10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 30만 원, 4등 10만 원. 이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는 건데 네. 1, 2위 그 컨텐츠... 아, 그 순위를 먼저 가리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스페셜 오, 게스트. 정말 막강한 권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죠? 네, 정말 이분 참 많은 유저분들을 대표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아주 날카로운 유저를 대표한 그 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요. 홍디너 네. 씨를 또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폭풍적으로 나한테는 영원한 프로 홍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프로.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미 그 사실상 그 홍프로의 그 등장 자체는 네네. 아, 팬들이 알고 계세요. 게시판하고 저희가 그 이미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서프라이즈도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냥 당당히 나왔습니다. 아, 홍프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잘생기네요. 아, 말씀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네. 요즘에 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올리브쇼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 건 일단은 홍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추리도 워낙 좋아하고 네. 요리나 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어가지고 네.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쉽게 아 요즘에 홍프로를 게임 쪽에서 좀 못 봐서 좀 아쉽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게임 쪽이 저도 예전에 네. 비해서 많이 좀 줄긴 했지만은 워낙 게임은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많이 아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만 주시면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재미나게 즐길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네. 우리 홍프로를. 아,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부른 네. 거예요 우리 홍프로를. 그래서 홍프로가 보기에 아, 야 메이플 스토리가 어떤 게임인지를 좀 말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메이플 스토리 2. 사실상 이게 그 아직까지는 정식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완전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영상도 보셨고 네.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아까 그 세 글자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또 메이플 스토리 1이 굉장히 인기 많은 게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오랫동안.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2가 이 아니겠습니까? 2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확 올라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 여기 봐봐요. 여기 뒤에 그 메이플 스토리 써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 숫자를 가려도 이래도 메이플 스토리 2야!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이, 그렇다. 순가요?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계속... 이런 느낌. 이래도 메이플 스토리 2다. 네, 아, 그렇죠.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또 제가 잠깐 해봤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온라인 게임이 원래 내 모습을 그 온라인 게임에 좀 투영화 시켜가지고 그 캐릭터를 정말 재미있게 그렇죠. 또 정말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깐 즐긴 결과 외모면 외모, 음흠. 또 머리, 뭐 성형까지 전부 다 제 캐릭터를 제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관계자를 모셨네요. 저희 관계자가 오신 거 같이 깊은 내용을 얘기해. 다음부터 불러오세요. 근데 홍길 씨도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되게 아련하게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 네. 잘생기셨네요. 아, 노래 잘 들었어요. 아, 네. 귀에서 피가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네. DJ분들하고 이제 각자 방송을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떤 BJ를 만날까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네, 네 분 다 정말 다 팬이에요, 제가. 네. 너무 좋은데 예전에 대도서관 분하고는 한번 뵌 적이 있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누구 먼저 들어갈지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저희가 좀 씻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4명의 BJ 입담도 굉장하고 매력도 아, 그렇죠.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우리 홍프로에게 어필해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BJ가 홍진호 선수를 가장 먼저 초빙하고 싶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 얘기를 아, 한번 들어보고 어필 시간 있나요? 그렇죠. 아,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래서 더 뜨거운 걸? 얼마 뜨거워 목욕탕 갖고 자 이러니까 자, 한 분씩 불러서 그분들에게 이제 홍프로에게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도서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도서관은 오늘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고 그래서 홍프로를 반드시 일본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아, 이런 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는 사실은 맨 끝에 부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와야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처음보다는 원래 마지막인데 네. 그래도 정 오시겠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둘의 댄스 합방을. 아하! 그렇죠. 콩댄스와 제가 또 어저께 오키나와 가가지고 이은열 선수한테 벼보춤을 배워왔습니다. 배우지 마요! 아, 네. 배우지 마. 벼보춤과 콩댄스의 또 우리의 만남, 그거를 여기서 성사시킬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클래식 왜요? 클래식 댄스 더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아, 일단은 안 갈 것 같은데. 아, 네. 안 갈 것 같은데. 미쳤어요, 미쳤어. 네, 홍프로가 최고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 네. 대도 소환은 오늘 방송 중에 어떤 거 그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저는 오늘 네. 일단 캐릭터 생성에 대해서 좀 아. 이제 홍진호 씨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생성. 네, 그렇죠. 여기 또 메이플 스토리 2가 또 캐릭터 생성이 또 은근히 귀엽고 아, 그렇죠. 예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캐릭터 생성. 네.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자, 대도서관이 과연 선택될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만나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대정령은 또 오늘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할지 홍진호 씨에게 바로 어필하는 시간을 또 들어보죠. 정령?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방송할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실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캐릭터 생성 같은 거 이런 거 거론하시는데 그래도 그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전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실력이 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 딱 발판, 그 전직 시스템. 아, 전직. 네, 전직 시스템. 직업. 한번. 중요하죠.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홍진호 선수도 사실 전직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전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네. 네, 프로게이머에서 2차 전직한 프로방송이. 다음에 잘 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근데 대도서관은 그렇게 디스해도 됩니까? 자, 10m도 안 떨어졌는데? 제 목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 머리에서 네. 야소리가 들리고 있어. 네. 육성이 들리는데? 아, 네. 네, 잠시 후에 그러면 그 매력 충분히 발휘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우리 BJ 만나봐야죠. 세 번째 BJ는 그래, 한 손에 총 들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 오늘 준비한 거는 진짜로 메이플의 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캐시샵. 아하. 캐시샵. 네. 현질. 네. 어, 고급스럽다. 그것을, 네. 네. 그것을 이제 홍진호 형님께 알려드릴 거고, 제가 미리 또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네. 알려드리고, 제가 기본적인 뭐 무기라든지 뭐 방어구. 이런 걸 어떻게 사고 어떻게 착용하고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자체도 매력 있지만 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좀 모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홍프로에 대한 그 우리 구애 네. 어떤 식으로 하실지. 아, 딱히 구애하고 싶진 않아요. 네. 싶지 않으시다. 안 하고 싶습니까? 네. 아, 딱히 뭐 제 방에 먼저 안 들어도 되고요. 나중에 들어도 돼요. 홍프로가 싸움 잘한다는 얘기 안 못들었습니까? 싸움? 아니 홍프로 아니 홍진동님 싸움 잘한다고요? 굉장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의 빵셔급이었다고 하던데. 아, 그분을 만났구나. 아, 그분을. 네, 제가 아니 제가 들은 걸로 이야기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진정한 고수는 조용히 있습니까? 네. 아, 저 방은 네. 저 방은 지금 가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종아리 걷고 기다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총대고까지 만나봤고요.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바로 기다리고 있네요. 오, 지금 준비. 하고 계신데 아, 네, 저 아, 네. 어필을 그럼 저희가 들어볼게요 바로. 아, 예, 세 글자. 예, 뭐 저는 뭐 솔직히 뭐 다른 BJ 분들보다 네. 뭐 게임을 다 잘하는 대중령 형이나 뭐 대소원님이나 뭐 보기 롤 잘하는 보겸님. 네. 뭐 근데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거든요. 여기 메이플입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재사용이죠. 그래서 뭐 홍진호님께서 아, 홍조 씨께서 오시면은 예, 뭐 제가. 모든 걸 캐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쉽게 해주겠다. 아, 쉽게 해주겠다. 네. 사실 근데 가장 좀 믿음직한 게 네. 그 메이플 시즌, 메이플 시즌 1 거의 랭킹 1위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가면은 가장 많은 걸 배울 것 같긴 해요. 아, 실력으로 검증하에 따라 실력적으로. 아,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세 글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네 개의 방에 들어있는 아, 네 분의 그 BJ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홍프로의 선택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프로가 자, 가운데 우리 넥슨 홀 막 만들었어요 오늘. 네, 넥슨, 아, 넥슨 홀에 가셔서 가운데 갔다가 제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선택의 순간인데 정말 긴장이 전혀 안 돼요. 네, 우리는 같이 긴장해드릴게요. 우리가 긴장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과연 첫 번째 홍진호 선수의 선택을 받을 BJ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그 선택은 홍진호가 걸어갑니다. 노래 없습니까? 어, 노래 나오면 악춤 체념이 아니죠?
음악 나오고 있어요, 음악 나오고 있어요. 자, 네 분에게 대단한 BJ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도서관은 BGM까지 지금 현재 입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 네 개 방송에서 고민하고 있는 홍프로의 선택. 저 결정했습니다. 오. 그 마음 결정 끝이 났습니다. 바로 할까요? 홍프로의 1번 선택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처음엔 캐릭터 생성이죠. 기초부터. 아, 맨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바로 그 대도서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커플 탄생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홍지도님 오셨어요. 앉으면 되나요? 네, 앉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채팅은 제가 모바일로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야, 이런 또 중계하면 또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아주 네. 신기하네요. 아, 저도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 듀얼 모니터로 해야지 좀 편한데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소화면으로. 네. 그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나요? 자.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 저희가 지금 PIP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요거는 여기 위에다가 살짝 치워놓고요. 잠깐만요. 아, 요거를 좀 챙겨놓고 있나? 됐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캐릭터 만들기를 좀 같이 할 겁니다. 여기 채팅방 네. 여기 있으니까요. 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캠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안 보인다는데. 아, 이게 원래 네. 이게 게임을 전체 화면으로 하면 이쪽에서 잡아주신 화면이 이제 알아서 PIP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아, 지금 캠이 터진 게. 아, 이게. 이러니까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방마다 제한 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러다가 끝나겠어요. 네. 지금 이대로 진행해도 됩니까? 아, 지금 진행해도 돼요? 네. 아, 저희가 네. 그 15분씩 드리거든요. 네네. 네, 지금부터. 뭐 시청자분들이 캠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공식 방송과 더불어서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도서관 일단은. 아, 안타깝네요. 미안합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되고 있다고 하니까. 캐릭터 만들기를 일단 하고, 저희 네. 뭐 같이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15분 저희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의 네. 지금 시간 드립니다. 네. 아하, 이거 참나 이거. 아, 자. 지금 그럼 화면 안 나와요? 네, 지금 화면 안 나오고 있는데 화면 안 나오는 게 무슨 의미야? 네. 라디오에 라디오. 아. 아, 그러니까요. 라디오도 아니고 지금 이게. 자막 틀고 이거. 자, 새 캐릭터 만들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신 거죠, 근데 이거? 네, 이거 아까 전에 해봤어요. 아, 쭉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캐릭터 좋아하세요? 남 캐릭터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래도 네 여자로? 여자로 해야죠. 네, 여자로? 네, 알겠습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그런 거예요. 일단 메이플스토리 2는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3D 캐릭터들이 귀엽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자세하게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됩니다. 머리 길이 머리 길이를 이렇게 딱 늘려주는 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포니테일입니까? 아니면 뭐 긴 생머리? 혹은 뭐 약간 단발. 단발! 아, 단발도 단발. 특이하네요. 단발로 해주세요. 단발인데 약간 퍼진 단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니면 깐 단발? 아, 깐 단발. 아, 아니면 이거 약간 복순이 단발? 오, 리본 귀여운데? 네, 이거 괜찮아요. 귀여워요? 또 리본 패티시가 있네요. 아, 리본. 네, 이거 좀 머리 좀 살짝 길게 할까요? 좁게 짧게 할까요? 오, 그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목을 넘기지 말고요. 네. 그리고 또 얼굴 또 이거 또 얼굴 바꿔줄 수 있거든요. 또 홍진호 씨의 취향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얼굴은 아... 약간 좀. 웃는 얼굴 했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서운 거 말고? 거. 웃는 거. 아, 매서운 거 안 돼요. 매서운 거 안 되고. 까칠하면 안 돼요. 아, 또, 이 여성관에 대해서 피혹하시는 건가요? 아,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눈 색깔도 뭐 취향이 있으신가요? 아, 귀여워요. 저는 네. 파란색. 파란색, 역시 파란색이죠. 아, 또 이거 메이크업으로 살짝 여기다가. 타투를 할 수가 있네요. 타투를 넣어주면 아. 또 귀엽죠. 잠깐만요. 이 아마 살 색깔을 좀 약간 편하게 이 정도로. 살짝 좀 하얗게 하면 되나요? 하얗게. 하얗게. 아, 이거는 머리 색깔이니까 머리 색깔은 약간 좀 해본 거 맞아요? 네, 해봤어요. 피부가 있죠, 피부가. 피부 하얗게, 새하얗게. 오! 아, 이거 너무 시체 같잖아요. 너무 하얗고, 근데 저게 네. 좀 하얗게, 오, 이 정도 좋아요. 이 정도 딱 좋죠. 자, 이 정도 딱 돼주고 흉터. 오, 아, 흉터 안 좋아요. 반창고. 반창고 말고. 네. 양불의 홍조. 아, 홍조. 아, 역시 홍조죠. 아, 뭐가 아. 있죠. 또 발그레. 또 홍조를 띄는 순간들이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또 아름다워 좋습니다. 보이는. 설명이고. 네. 아, 이거 치마 이쁘다. 치마로 갈까요? 아, 전 치마보다 바지가 좋은데. 아, 바지가 좋아요. 네, 또 바지. 아하, 네. 바지. 약간 그런 레깅스보다. 네. 아, 좀 레깅스보다. 바지 스타일, 청바지 이런 게. 원래 좋아요. 그 탄력 있는 레깅스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색은 좀 화사하게 해서. 네, 색은 화사하게 핑크색으로. 또 반바지 또 이거. 바지도 오 뭐야? 짧게. 어, 순간 좀 누든 줄 알았어요. 어, 누든 줄 알았어요. 아, 네. 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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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게. 짧게. 바지도 오, 파란색 좋다. 파란색 좋아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하늘색. 아, 파란색 좋아요. 네. 이 정도. 아, 하늘색이 좋아요. 네이비색이 좋아요.
네이비. 아, 네이비. 아, 네이비.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되고 이제 운동화를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아직은 기본이라 뭐 신발이나 뭐 바티가 그렇죠. 두 개밖에 없네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구매를 한다거나 이벤트로 받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죠. 메이플스토리 1에 비하면 그 막 2D 그거 뭐 그걸로 뭘 꾸밉니까? 그렇죠. 지금은 네. 리얼. 네. 입체감 있네요. 네. 입체감이 있는 거죠.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남자 캐릭터 한번 볼까요?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볼까요? 네, 잠깐. 저도 한번 만들어 본 적 있는데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자, 지금 제가 예전에 저번에 해 보면서 네.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그 슬램덩크에 네. 아, 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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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삭발 군대머리라고 그리고 또 강백호 입대각 나왔다고 하는데 입대각 나오셨다. 네. 이쪽으로 네, 아, 가주셔도 됩니다. 뭐 이쪽으로 쓰잖아요. 네. 자. 그쪽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메이플 스토리. 저는 그동안 잠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요. 홍진호 씨가 또 직접 선택하신 홍진호식 이벤트를 아, 대두수관이라는 이름을 누구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대두수관이라는 이름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또 들어오시면서 아, BJ 대도서관도 누가 사용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자, 아, 아직 안 들어가셨죠? 네, 들어가려고. 여기 아래 들어있는 또 로그인으로 들어가, 아, 로그인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닉을 뺏어갔어? 어? 아니, 대도대도도 누가 사용해? 대도서관 78, 이건 없겠지. 그렇죠. 78년생. 어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네. 네. 지금 홍진호 씨가 몇 살이죠? 제가 82년생입니다. 82년생? 네네. 아, 홍진호 씨야말로 진짜 동안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그동안 이거를 창모드로 좀 바꿔놓고 네, 어차피 홍진호 씨 창 띄울 거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홍진호 씨 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창모드로 바꿔서 저희 지금 화면을 좀 네.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화면 나오게요? 우리 얼굴. 아, 우리 얼굴? 지금 제가 그걸 해드리려고요. 아하.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아. 아우, 뭐 저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있는데 아우, 네. 뭐 이렇게 못생긴 거 해놨어요. 지워야겠다. 네. 지워놓고선 다시만. 예, 밑에 이 새 캐릭터 만들기 이거 누르시고 만드셔도 돼요. 전 지워버리려고 생겨가지고. 네. 지우시고. 자. 저는 제 스타일로 강백호를. 네. 강백호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캠을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캠 띄우는 짱이. 캠을 좀 띄워놓고 홍진호 씨 얼굴도 좀 보여주고 야, 홍진호 씨 역선 좋아요. 저 후하셨어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알았어요. 완전 다 순정이에요. 그대로죠, 순정이죠. 순정입니다. 아, 튜닝한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아, 그 잘생겼어요. 여자분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채팅방에서도요 잘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살을 빼가지고. 네. 그러면요. 자, 이거 아니 방송창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우리 박 과장님, 박 과장님 계십니까? 네. 아, 잘 생겼다고 이거 보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홍명보 닮았어요? 아, 그건 홍명보요? 안 닮았죠 이게. 아, 어디 영광이죠. 크라임씬 잘 보고 있다고 하고 또.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했어요. 네. 홍 씨 가문이 누군가요? 홍진호 씨랑 또 누가 있어요? 홍록기. 아, 홍록기. 홍록기 씨 아직 활동하시나요? 아, 활동했어요. 아, 활동하시는군요. 요즘 결혼 대행업자고 있어. 아, 결혼 대행업자 하시군요. 네네. 아, 이거, 아, 네, 박 과장님, 이거 띄우는 거 어떻게 띄우는 건지 좀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잠깐 들어오세요. 네, 그렇죠. 홍진영, 홍석천, 아 맞네요. 아, 네. 홍진영 씨랑 거 있습니다. 네. 홍금보. 아, 홍금보. 네. 아, 채팅창에 네, 들어오세요. 아, 훌륭하네. 네, 자 들어오세요. 우리 또 아프리카 관계자 분이신데 들어오셔서, 네네. 요거 바 있잖아요. 요거 전체하면 바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바를 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이 라이브 캠 그 빨간색. 네네네. 아, 이 방송이 재밌네. 네. 자. 요즘은 그 잘 만나고 계세요? 누구요? 여자친구분. 여자친구분. 네네. 혼인신고 다음 달에. 아, 진짜로요? 네. 축하해요. 아, 아, 사실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네.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미모로. 아, 그렇죠. 홍진호 씨도 뭐 좋은 소식 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좋은 소식이 뭐 있을랑 말랑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썸 타는 관계.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옛날에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썸 타는 관계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썸을 좋아해서. 네. 네. 그 본인이 여성분들한테 그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 아시죠? 저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분위기에서 분위기는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막 실속이 막 있는 타입은 아니라서. 아, 네. 그럼 보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방송 나오신 거 보니까 여자들한테 네네. 막해요. 막해? 막해. 아, 맞아요. 막하는데 편하게 해줘야죠. 선을 지켜. 아, 그죠. 그게 이제 딱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죠. 빨리 네, 네. 아, 두 분. 네. 아, 정말 그 즐거운. 네. 허담, 언제 그 혼인신고 막 이런 얘기 잘 들었는데요? 네. 우리 게임은 안 합니까? 아, 우리 지금, 우리 매, 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캐릭터 다 만들었어요? 저 아니, 캐릭터 생성하고 아, 이런 거 끝입니까? 네, 아, 들어갈까요? 내 캐릭터 보여주고 싶다. 아, 그걸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네. 내 캐릭터 보여요? 공식 방송에서 보고 있어요, 공식 방송. 아, 방송에서. 강백호 닮지 않았어요? 강백호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강백호 똑같이 생겼죠? 강백호. 네. 아. 네. 강백호 똑같이 생겼죠? 자. 네. 저희가 만들기 누를까요? 만들기 누르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만들기 누르시고 저랑 같이 들어오셔서 자 쭉 나오고 있죠. 우리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네. 또 진행자분들이 또 게임해 달라고. 게임해 달라고. 아, 아, 게임은 또 이따 오시면 많이 할 건데 그죠? 그렇죠. 네. 성미강급해.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시에 이게 또 서버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4시에 다시 서버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지금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 저랑 그다음에 또 홍준호 씨를 만나 뵐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네. 네. 아니 제 아이디가 혹시 공개가 됐나요?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길드 가입하라고 왔지?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해. 네. 그 시청자분들이 그 아이디를 보고서 계속 초대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오두막 할아버지의 얘기는 자, 귀요미 길드에서 초대 갔지만은 네. 이제 귀요미 길드에서요. 네. 네. 암호스트로 이동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눌러 나갑니다. 네. 그 오두막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나가서 튜토리얼 간단하게 뭐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 봐 가지고. 네. 네. 어, 형들 저 팬인가요? 아, 네. 팬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이미. 자. 택해서 어? 네. 나 버리고 가지 마. 이동해 봅시다. 어? 저기 있다. 채팅 되나? 안녕? 아하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뭐 이렇게 새로운 친구 요청 내려놓고요. 잠깐 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동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따라오기만 네. 하고 말을 안 해요. 누가요? 아 저분이요? 아이디가 팬팬인데 네 안녕? 팬? 같이 쳐보세요. 나는 간백 저도 바깥으로 나갈게요. 뭐 이렇게 좀 보여도 되죠, 뭐. 좋습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저는 좀 바꿔놓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좀 늘 해봤는데 네. 굉장히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원보다는 훨씬 난 것 같아요. 네. 저는 원은 솔직히 안 했거든요. 원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면 말도 겹치면 보이지도 않고 아하. 네. 아, 꿀을 어, 내 꿀, 내 꿀 다 가져간다. 자, 네, 꿀을 획득하고 여기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네. 꿀을 먹으려면은 Z를 눌러줘야죠. 네. 자, 홍진호 씨 지금 어디 계시나? 아이디 뭐예요? 저 지금 대도서관 78입니다. 대도서관 78. 네. 자, 제가 갈게요. 저 지금 퀘스트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꿀가루 퀘스트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지금 꿀 따는 거, 꿀 따고 계셨군요. 네, 완료했어요. 아, 이거 헤엄도 쳐줘. 아, 이거 누가 자꾸 이거 초대하지 마세요. 게이빠 길드에서 자꾸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아, 게이빠 길드. 네, 게이빠 길드. 위험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운영진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게이빠 길드가 공중분해 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자꾸 초대하시다가. 공중분해. 아, 재밌네요. 네. 네. 자, 들어갑니다. 홍진호 씨 어디 계시나? 바람 부는 오솔길로 가볼까요? 자. 네. 여기서 퀘스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저 거기 있는데. 어? 아, 이거 또 채널이 지금 1채널. 1채널이구나. 저도 1채널인데. 김오띠. 어디 있어, 홍진호 씨? 어, 홍진호 잘생긴 길드에서 절 초대했어요.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아. 아. 거기 가입하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아, 하지만 네.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자, 꿀 채취하고요. 야. 이게 또 Z로 또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방송 문제가 잠깐 있어가지고. 자. 네. 아, 꿀 획득하는 거 귀여워요. 네. 어? 야, 내 꿀, 야, 내 꿀 훔쳐가지 마! 자, 하나만 좀 가져갑시다. 아직. 누군가 자꾸 내 꿀을 훔쳐가지고. 어서 와! 아, 홍진호 씨랑 나랑 왜 못 만나지? 혹시 서버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맞아요. 페스티벌 서버. 네. 맞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채널 1 바람 부는 오솔길로 들어가셨구나. 네, 저기로 왔어요. 네, 저도 갈게요. 퀘스트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자, 어디 보자.
바인 누구는 핀을 넣어서 무기를 장착시켜줍니다. 으쌰! 무기 휘두르기. 이거 빠따지를 한번 또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 전 지금 버섯을 지금 처치해가지고. 네. 지금 누가 자꾸 길드 초대하죠? 네. 아, 이게 길드 초대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자, 어, 어디 있어요, 홍지도 씨? 저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지? 우리 파티 초대 한번 해볼까요? 아, 튜토리얼 상에서 서로 못 만나는구나. 어쩐지. 아, 이게. 아, 이 양반들은 그럼 누구죠? 그렇죠. 어? 아, 이 양반들은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은 왜 보이지? 네. 어쩐지. 아우, 이 김호띠 님이 파티 초대를. 네. 2초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2초에 한 번씩. 아, 그만 좀 해, 김호띠! 김호띠 하지 마! 아! 김호띠! 너. 아, 노 김호띠. 아. 네. 너 운영자님한테 얘기한다. 다 이룰 거야. 자. 오, 저 2레벨. 네. 자, 이제 싸우는 것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죠. 어, 있자. 어, 있자. 하! 하! 버섯들 굉장히 귀여워요. 아, 지금 내 BJ 대두송환이 저를 초대했어요. 아, 내 닉을 쌤처럼 한 사람이 지금 너 끝났어! 나는 운영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를 파멸해,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거야, 너의 메이플. 내가 만렙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운영자님한테 너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라고. 아, 좋아요. 네. 일부러 나중에 만렙 뜨면 그때 없어 그랬어. 아, 그래. 만렙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저 버섯 사냥 다 됐고요. 자. 새로 배운 스킬들을 사용해 완료. 아, 또 경험치 받고요. 또 이거 또 나뭇잎 하나 받았습니다. 아, 이거 파티 초대 때문에 게임 할 수가 없네. 김호띠! 아, 나. 김호띠 너도 끝났어! 아, 김호띠 게임 좀 하자! 너 지내가지고 내가 너 물건 다 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 그거 뜨면 나 식강 뜨면 또 그때 저기 할 거야. 우리가 옵션에서 사실은 끌 수가 있을 거예요. 메뉴에서. 아, 그래요? 네. 뭐 네, 길드 초대 안 받기 이런 거? 네, 길드 초대 안 받기 있으니까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야, 10초 남았어. 뭐야, 어서. 자, 안 돼. 4, 자, 3, 자, 지금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아,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남아요. 시간 할게요. 여기서 끝입니다. 아, 끝났습니다. 대도서관과의 즐거운 시간 여기서 끝이 났고요. 아,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자, 아, 일어날까요? 네, 우리 홍진호 네. 선수는 이제 딴 쪽으로 이동하시고 대도서관은 이제 개인 방송 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 방송 저희 계속하고 있고요. 네. 네. 자, 홍진호 씨랑 저희가 약속했던 우리 그거 한번 갈까요? 아우, 뭐 아쉽네. 병원 댄스 대 콩 댄스.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요? 병원 댄스 대 콩 댄스. 여러분들 같이 갑니다. 자, 한번 갈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뭐죠? 잘 가요, 화이팅! 아, 수고하세요. 아, 네. 멋진 댄스. 네, 네. 아, 홍포. 아, 마음이 자. 넓어졌네요. 예전에 저런 거 하면 그냥 바로 집에 가던데. 가셨고요. 지옥이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인사를 네, 한번 만나봤어요. 저 거기 안 가요? 여기 바로 가요? 네, 바로 가요. 아, 제 시간이 없어요. 네. 홍프로 두 번째 방 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방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 룸 2번. 아, 대정령 방. 네, 2번 룸. 네, 대정령 방으로 바로 홍프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그 홍진호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약간 준비되는 동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사가 아, 나오고 있네. 아, 네. 저희가 이제 퀴즈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퀴즈 가지고 좀 많이 배우셨나요? 네. 정신없어요. 캐릭터만 만들고 네. 없습니다 그냥. 전에 드려야죠. 아, 전방에서는 이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 아,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뭘 배우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아, 먼저 이 게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메이플 스토리 2가 자, 일단 그 두 분 대정령 MMORPG 대정령 그렇습니다 대정령 네, 왜 부르십니까? 어, 아직 아니야, 우리 퀴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고요 저희가 네. 아, 1번 말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정령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퀴즈입니다. 최고의 이 BJ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게임의 제목 너무 어려운데요? 아 여기 지금 몇 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이 게임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네. 이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고요. 아, 첫 번째 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채팅 주요 내용들은 아,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임 내용보다는 주로 홍진호의 그녀가 누군지에 대한 탐구, 그리고 홍진호 캐릭터 철구 닮았다, 그리고 대도서관 서세원 닮았다. 이 세 개의 내용으로 아, 압축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일단은 아직까지 게임의 재미를 조금 더 끌어내기는 약간 좀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아, 대정령은 또 어떤 것을 또 보여주게 될지. 이어서 대정령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홍진호 씨에게 네. 네, 제가 게임을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네, 몇 가지 교육을 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여기 전직? 전직?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전에 저희가 전직을 네. 알려드린다고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뭐가 좋을까? 제가 이거 해봤었는데 네네. 저 그때 위자드 했었거든요. 아, 위자드요? 네, 위자드. 네, 제가 그 캐릭터별 설명 네, 하나씩 제가 또 드릴게요. 네, 뭐 직업 원하시는 거 한번 가서 NPC에 말 거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뭐 일단 레인저. 네, 그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굉장히 속사형이에요. 네, 굉장히 빠르고. 궁수, 궁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 궁수죠. 그리고 원래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제 궁수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성인 그 스킬들이 많아요. 뭐 쏘고 도망을 간다든가. 네, 그리고 약간 버프도 보조 버프 형식이 많아요. 아하. 네, 버프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역할.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뭐 홍진호 씨 아. 스타일에는 또 안 맞지 않을까? 버프는 안 땡깁니다. 아, 그런가요? 위자드 제가 해봤던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플 스토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마법 스킬들이 강해요. 네, 그래서 위자드는 이동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 사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아. 사냥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동기가 맞아요, 좋고. 맞아요. 네, 그리고 순간 이동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 이동으로 이동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PVP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요. 오, 땡기는데. 있어요. 일단 그럼 마법사 후보 1. 네. 마법사 그다음은 네. 버스커. 네,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무식해 보여. 맞습니다. 네. 네, 무식해서 타격감도 정말 좋아요. 타격감 좋고 이제 뭐 스킬이 피 흡수를 하는 스킬이라든가 아, 흡혈.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따라가는 그런 돌진기가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뭐 탱커 역할이니까 뭐 도발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탱커보다도 약간 어태커의 어태커? 성향이 네,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세군요. 네네. 공격으로서 방어까지 하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선수할 때 네. 제가 갖고 있던 모토랑 비슷한데요?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다. 그랬나요? 네. 네. 폭풍적으로서 제가. 예. 아, 네, 그렇습니다. 폭풍적을. 아, 그러면 버서커 진짜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버서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 버서커 괜찮은 것 같아요. 버서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네. 딴 것도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네. 자, 시프는 뭔가요? 시프는 도적인가? 아, 시프요? 네. 네, 어쌔신 종류인데, 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격 속도가 제일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때릴 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네 굉장히 빠르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 대정령님 화면을 보죠. 제 거가 안 나간다 하니까 네 제 화면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제 화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이디가 김대현이에요. 네 제 본명인가요? 본명이 김대현이거든요. 아 네 시프 네 보시면은 좀 날쌔 보이죠? 네 여기 이제 공격 속도가 제일 빨라요. 초당 타수가 제일 빠르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때리는 맛은 있겠죠 확실히. 아 근데 이게 네 도적은 원래 어려워요. 보니까 지금 조작 난이도가 최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적이 그 약간 막 공격을 좀 캔슬해서 때려야 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어쌔신이요? 네, 어쌔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쌔신이라서 이동기가 가장 좋아요. 아, 닌자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스킬들의 딜레이가 또 막 거의 없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한 스킬? 네. 그래가지고 그 일반 공격을 할 때 또 뭐 평타를 뭐 이렇게 막 캔슬해갖고 막 또 어렵게 막 때리는 게 있어요. 막 그렇게 하면 또 공격 속도도 빠르고. 네, 근데 이 캐릭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날쌔다. 날쌔다? 네, 날쌔다. 날쌘 것만은 좀 부족한데. 또 다른 거 볼까요? 홍진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방어가 좋은 것보다는 약간 공격 성향이 강한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이트. 나이트 좋아 보이는데. 네, 딱 봐도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방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디펜스 쪽에 스탯이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네, 이게. 심하고 디펜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스 레이드 때 제일 그 또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겠죠. 네. 약간 성기사 그런 느낌인가요? 아,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보셔도 되고요. 네, 그 뭐 보스의 방어력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맷집도 다 해주고, 네,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 또 있나요? 네. 또 뭐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직업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네, 보시면은 네 프리스가 있네요. 아, 성기자.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이플 스토리가 마법을 쓰는 캐릭터는 그렇죠.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 이게 스킬들이 보면 공격하는 스킬들도 있고 이제 프리스트니까 네. 이제 우리 팀을 힐을 해주는 스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이 캐릭은 딜이 좋아요.
아, 제일 좋아요? 네, 아니, 제일까진 아니고, 근데 데미지가 꽤 잘 나와요. 데미지가 정말 잘 나오는데, 힐도 되게 좋아요. 힐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디펜스적인 그런 스킬을 쓰면, 방어력도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이동력이 준수해요. 네, 맞습니다. 거의 만능이에요. 아. 이 캐릭터는. 거의 그러면 대정령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존하는 제일 좋은 캐릭터. 아, 가장 뿔뻔한 캐릭터.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것이, 자, 보시면, 딜이 좋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방어력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해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어중간하군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크리스 패스 네. 그럼.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네, 헤비 거너인데, 네, 뭐 딱 봐도 이제, 기계. 네, 기관총을 딱 들고 있죠. 이제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냥 속도도 그 아까 전에 마법사, 네, 위자드. 네, 위자드와 거의 약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위자드보다 살짝 뒤떨어질 정도로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세 보이네요. 지금 동영상 보는데, 와. 사정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화염 발사기에 무슨 뭐 폭탄에. 네, 사정거리도 길고, 이제 사냥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네.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방어보다는 공격이라면, 네. 위자드 아니면, 위자드나 아니면, 또 폭풍이니까 시프. 시프 아까 전에. 아, 시프는 근데 도적이라서. 아, 도적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아, 저는 마법사 하겠습니다. 마법사요? 위자드? 네, 마법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세 번 하세요? 네, 위자드로 한 번. 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벌써 막 전직하고 누군 막 포크랜트 하고 있어요. 네, 저거 지금 포크랜을 왜 끌고 왔어 여기? 네, 지금 캐시샵을 또 무료로 지금 사람들이 체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사람들이 뭐 다 즐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염색하고 뭐 막 꿀 달고 막 네, 아 이거 뭐 네, 이거 또 상점에 가면 막 탈 것도 있고 막 많거든요. 네, 아까 전에 보니까 튜토리얼만 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전방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 못 해보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에서 먼저, 입구 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직하셨나요? 전직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전 마법사예요, 지금. 네. 자, 네, 여기까지. 나올까요? 나갈까요? 밖으로 나가면 렉 더심하지 않을까요? 일단 아~ 나가보죠. 과연 나가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화면이 멈추는 거 아니겠죠? 네, 아우, 이거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아, 그리고. 나왔습니다, 트라이야. 네, 나왔습니다. 어우,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사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게 공짜로 다 주니까. 네. 장비상인이 뭐... 보이지가 않아요. 아, 아니, 지금. 장비상인 다 둘러쌌어. 아. 이거 장비가 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장비가 없으면. 네. 장비를 이렇게 상점에 있는 아이템들을 1원 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막 재입고 하고 막 하잖아요, 막. 네. 이게 룰렛처럼 이렇게 계속 돌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지금 사람들 완전 줄 서갖고 이거 다 난리가 났네, 이거. 저도 지금 아이템으로 좀. 이거 사도 되나요? 네, 아이템 사보셔도 돼요. 네, 그쪽에 가셔서. 지금 NPC에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 그러면은. 네. 저도 마켓에 가서 옷을 살래요. 마켓에 가서요? 네. 아, 그럼 마켓으로 가서 옷을 사신다고요? 네. 오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사람 머리인지 내가 아는지 이게... 모르겠네요.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와, 사람 엄청 많다. 아. 네, 지금 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네, 옷을 몇 개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다음 순서쯤에 이제 옷, 네. 아, 하는 게 있나요? 네,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우리가 뺏어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네. 그러면 뭐. 네네. 으쌰. 좋아, 나는 이제 차를 하나 사야겠어요, 람보르기니. 네. 딴 거 안 사고 그냥 탈 것만 살게, 탈 것만. 네. 탈 거 이거 사면 그 이동 속도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막 불나고 장난 아니네. 아우, 사람들이 일부러 렉 걸리라고 지금 막 스킬 쓰고 난리가 났어요. 아하. 아, 이런. 저도 신고가... 지금 포크레인. 포크레인 타고 있어. 빨간색 포크레인. 어, 좋다, 포크레인. 포크레인 타고 계세요, 벌써? 네. 자, 나는. 어, 아까 탔는데, 이거. 어, 포크레인 엄청 빨라. 어. 아, 이 참. 이게 포크레인 네. 타고 다니면서. 네네네. 원래 공격하는 거 X 누르니까 더 빨라지네요. 아, 그래요? 네. 왜 난 몰랐지? 아, 저보다 몰랐어요? 아, 아 뭐 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홍진호 씨, 역시 프로게이머 출신. 아, 빨라집니다. 역시 쓰뜨기 빠르시군. 아, 이거 못 따라가겠네. 네, 아,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크라임씬 요즘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활약 엄청나시더라고요. 또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죠. 아,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팬이에요. 예전에 사실 제가 온게임에 나갈 때도 홍진호 씨 제가 등기는 걸로 봤었는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직 게이머로서. 네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전직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스킬도 조금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기 액티브 스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전직을 하면 이런 스킬들이 생기죠. 네. 네, 보면은 지금 옮기고 있어요. 네. 스킬 레벨이 있어요. 스킬 레벨? 네. 아니, 아마 크리스탈로 업그레이드 스킬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네요? 네, 이거 상점 가면은 자파 상인이 팔잖아요. 이거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네요? 아,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고급 정보 없어요? 아, 이걸 몰라요. 내가 설명할 게 생기는데 이걸 다 알고 오시면 어떡해요. 나 이거 황당하네, 이거. 제가 알려줄게요. 뭐 몰래 영상 물어보세요. 네. 이거 민망한데요, 이거. 패시브가. 네네네. 아홉사는 좋은 게 텔레포트가 저는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가 그 또 게임을 굉장히 잘하시던 유저분들의 블로그를 제가 몇 개를 둘러봤어요. 네. 근데 위자드가 텔리포트도 좋고 그리고 사냥 속도 제일 빠르고 PVP에서도 세고 뭐 거의 만능이더라고요, 위자드가. 아, 만능이죠. 네, 그래갖고 저도 지금 뭐 메이플 2를 하게 되면은 또 위자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 그 보통 그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여타 RPG를 하면 어떤 직업을 좀 선호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전에 저는 약간 좀 다른 온라인 게임을 해봤을 때 네네네. 그때는 약간 도적이나 도적 스타일이요? 네, 도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아까 전에는 도적 스타일 별로 안 했다가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좋아하는 게 네. 도적을 키우니까 도적이 천민 취급 받더라고요. 도적이 규칙을 하나 인기가 없어. 아, 그래요. 네, 어디서든가 다 평태상치는 법사가. 이해갑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서트 던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뭐 파티를 하는데 네, 시장터처럼 이제 모여가지고 네, 도적하면은 말도 안 그러고요. 네, 그런 거거든요. 어중간해가지고 뭐 탱커, 힐러, 그렇죠. 뭐 딜러 네. 딱 이렇게 구하는데 다 직업마다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평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도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자, 에이핑크님이 홍준호 나와라는데 홍준호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덴버 앞에서 덴버 앞에 있어요. 덴버면은 그 농구팀인데. 네, 이거 사람들이 지금 메이플2 지금 예, 오픈형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지금 서버가 폭주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가 채널 20에 있거든요. 와, 채널 10. 지금 저희가 채널 20에 있는데도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뭐 채널 1 쪽에 가면 이거 아직 PK는 안 된 거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PVP는 안 해보고, 네, 전에 테스트를 할 때. PK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게 PK가 되면은 제가 또 컨트롤은 제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스킬의 이해도가 지금 저보다 좀 딸려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또 이거 버서커는 또 잘 합니다. 버서커? 제가 이거 버서커. 이게 직업마다 상성이 있는데 버서커가 원래 좀 마법사한테 약한 거 아시죠? 아니 마법사가 얼린 다음에 순간에 좀 빠지면서 막 또 막 아니요 전기 뿌리고 또 다가오면 매직클로 해가지고 만화 채우고 또 아니요 버서커가 돌진기가 있어요. 뒤따라가면 되는 거지. 돌진기가 쿨타임을 쏴가지고 한번 빠지면 돼요. 피 흡수도 있고 예? 또 피 관리도 좀 하면서 이게 다 손발 타는 거지. 이게 스킬의 이론적으로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게임하실 때 패배를 맛보지 않으셔가지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저 패배를 맛보긴 해봤어요. 네. 해봤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네. 많은 분들이 네네. 잠깐 이거 좀 즐기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시계트 파수꾼 파티원 모집합니다. 뭐 왕궁 지하 납치사건 파티원 모집합니다. 굉장히 즐기고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사람들이 벌써 들어와서 많은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네. 네, 뭐 파티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게임을 즐길 이 시기에 우리 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네, 게임들을 네, 즐기셔야죠. 네. 어때요, 참 10조님이 제 아이디만 불러달라고. 불렀습니다. 어때요, 참 10조님. 아이디만 네. 바꾸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거 제 유행어인데? 저거요? 네. 저거 유행어인데? 네. 사실 본인을 정말 투영화시켜가지고 네. 본인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 만들어야지 약간 그런 유행을 만들면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니면은 뭐 잘 들으셨죠? 대전령님처럼 네네. 본인 본명을 네. 뭐 김대현하고 딱 쓰든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부모님께서 이제 물려주신 사랑스러운 이름. 네, 요걸로. 근데 아쉽네요. 이게 시간이 저희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30초 남았다고요? 2분 30초 남았다고요? 1분 30초, 1분 30초 남았다고요? 그러면은 네, 가시기 전에 여기 사인 한 번만. 제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신 방송인가요? 네. 저 이제 1분 30초 남았다는데 여태까지 진행 열심히 했는데 사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자, 펜은 또 사인펜이 좋은데. 아, 네. 아, 근데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이걸로라도 받아놔야죠. 네, 또 세척해야죠. 네. 네, 아. 2015년 6월. 네. 본명, 본명으로 해도 될까요? 본명으로? 아니면 대정령으로? 네, 대정령으로 해주세요. 대정령으로? 네네네. 네, 형님. 네네. 대박나세요. 네, 대박. 감사합니다. 예. 행사도 중에 사연이 처음 해보네요. 예. 날짜 몰라가지고 나중에 날짜 세워주세요. 저도 사인 받은 건 처음이에요, 행사하다가. 아니, 가면은 컨셉에서요? 가면은 안 벗어요? 네, 저도 그 가면을 언젠가는 벗어야 되겠지만 이게 벌써 약 4, 5년간 유지해온 컨셉이라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네네. 가면이 없는 상태에서 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면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뭐, 재밌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어요. 캐릭터 생성하고 그리고... 제가 배웠는데요? 네. 직업도 마법사.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용의 네. 사육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 팬 사인은 줄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받기 위해서 대정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걸 좀 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호감이에요, 호감. 자, 호감이에요. 네, 다음 판 가주시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다음 퀴즈를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2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 네. 순서대로. 땡땡 만들어가는 이야기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 얘기 안 듣습니까? 자, 3번 방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저 신경 써주세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3번 3번 방에 들어가고 네. 저희 네 번째 퀴즈는 바로 이거.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땡땡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2의 슬로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자, 잘 들었어. 아까 빵수 트리라고 내가.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미 초반 같은데. 한수가 총 들고. 예. 예. 죄송합니다. 머리에 잘 남아요. 이게 방송 욕심 때문에 약간 제가 약간 조금 제가 욕심 냈으면 죄송합니다. 별 말씀 괜찮아요. 저 그 스타 때부터 엄청 팬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일단 캠 화면 좀 일단 고정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네, 또 오늘은 또 한수의 총 들고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대정령이랑 어때요? 대수관 굉장히 노잼일 텐데 저 사람. 갔는데 많은 걸 못 배우고 제가 많은 걸 알려주고 왔어요. 저 사람들한테 배울 거 없어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선비여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재방송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가 그럼 뭘 배울 수가 있나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잠깐만요. 캠이 이게 참 고정할 때가 고정이 안 되는데 제가 고정 좀 할게요. 뭐 테이프도 없고. 네. 고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얼굴만 대충 나면 되니까. 네, 됐네요. 나오네요. 네, 전체 한번 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방송과 다르게 제 방송은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체 화면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화면 설정하고 엄청 많다 보니까 마우스가 끊기네요. 끊겨. 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모든 방송에 오시다 보니까 잠깐만요. 전체 화면 좀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각 방마다 제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 3번 방이 제일 못생겼네요. 네, 채널은 그 채널 보이시죠? 채널 바꿀까요? 네, 채널을 한 7채널로 와주시면 7번 감사할게요. 자, 비토리아 네. 7 어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채널 선택 이게 움직이는 데만 비토리아 7채널로 네, 왔습니다. 저. 진호 형님, 뭐 다른 방송에서는 막 배우시기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저 그전에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할 거는 아시죠? 현재 현지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현지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바타 룩을 꾸미고 네.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샀는지 약간 그걸 해드릴 수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럼 마트에 네, 너무 헤매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가실 필요 없어요. 아무래요?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메이플 2 지금 잠깐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 동시 지금 접속자가 560만 명. 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네. 560만 명.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아직은 네. 네, 일단은 거기 저 따라오세요. 어딨어? 제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센통. 네, 여기로 오시면은 자, 총들고님은 아이디가 뭔가요? 제 아이디어 해원입니다. 해원. 네. 자, 해원. 저도 이거 타는 거. 네. 포크레인 하나 살게요. 네, 일단은 잠시 기다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들어가면 일단 좀 렉이 너무 심해서 렉 좀 줄이죠.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네.
전직하는 곳으로?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우 홍진호 형님 역시 팬이 많아요. 홍진호 아니에요. 여기 메이플스톤 네.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네, 근데 막 못생겼다 그러는 말, 그림만 되게 많네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마켓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은 아, 네. 나 깜짝 놀란 게 메이플스토리 2가 일단 탈 것이 되게 많아요. 아. 마켓 한번 눌러보세요, 마켓.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배우실 수가 있는데 네. 마켓을 딱 누르시면 은 프리미엄 샵 눌러보십시오. 프리미엄 샵. 역시 넥슨 게임답게 일단은 구비가 많이 돼 있어요. 일단 민트 이거 안티모 한번 타보실래요? 민트 인티모? 아, 탈 것을 눌러보고 네. 어, 종류가 많네요. 민트 인티모도 있고 어, 저랑은 좀 화면이 틀린데 아. 어, 일단 어,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탈 것으로 들어갈게요, 저도. 네. 오, 아, 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 렉 진짜 많아요, 지금. 아, 이거 뭐 좋아하시는 거 어떤 차세요, 지금 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개성있게 네. 포크레인 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 포크레인. 약간 오토바이도 와, 멋있다. 오토바이 한번 타볼까요? 오토바이 네. 살까요? 네, 오토바이 좀 플랜서퍼로 타볼게요. 저는 그러면은 플랜, 전 플랜? 아, 저는 블레이즈. 전 블레이즈 축구. 아, 블레이즈 조커? 네. 아, 잠깐만. 어, 근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초대를 많이 거셔가지고 제가 지금 슬슬 열받으려고 지금 착한 각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신축 걸지 마세요. 방송 진행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하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네. 아... 어, 지금 샷건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어, 저 진행이 안 돼요. 좋아요. 먼저 사셨어요? 저 샀어요. 네, 저는 못 사고 있어요. 그럼 블랙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사놓은 거 있죠? 저 아까 사놓은, 제가 아까 그 사놓은 거 있거든요. 아... 저는, 네, 잠깐만요. 어, 시청자분들 너무 신축 많이 거셔가지고 진행 안 됩니다. 아, 지금 웃으면서 하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네. 아, 네. 너무 신축 많이 거셔가지고. 어우, 저 클릭이 안 돼요. 시청자분들. 아, 그만 아직은 네, 신축 아, 거부하는 설정 없나요? 아, 지금 그것도, 그것조차 안 돼. 렉이 너무 심해서. 아. 아, 근데 렉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들어가고. 이 정도 많아가지고. 예, 네, 이해, 제가 잘 진행할게. 네. 아, 운영자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너무 많은. 복연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 저는 지금 뭐, 다 어디 계세요? 제 옆으로 와보세요. 아, 저는 일단 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어. 저 옆에 있어요. 보세요. 저 위에. 아, 보이시죠? 이렇게 타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회원. 제가 여러분들, 오! 어떻게든 타볼게요. 아우, 잠깐만요. 헌터님, 저 그만하시기 바라겠어요. 러브라이브, 그리고, 어, 러브라이브 님도 적당히 해주시고요. 아, 지금 겸댕이 네. 님이. 네. 진짜 너무 많이. 아, 다 따라와. 네. 아우, 너무 활약이 좀 세가지고. 아우. 제 방송 좀 컨셉이 이런지가 이해해 주세요. 이거 지금 제 아이디어 모르니까 욕해야지. 비켜 이 자식들아. 욕도 괜찮아요. 예. 아 잠깐만요 시청자분들 자. 아, 아 드디어 클릭됐네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아우 형님 뭐였는 게? 아우 아 여러분들 좀 탈게요 좀만. 아 나 잠깐 클릭이 안 돼 지금. 아 클릭이 안 돼. 클릭을 아니 아예 지금 창이 못 움직였어요 지금. 그 정도로 아, 굉장히 많은 분들 모이시고 아, 이 헌터님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 지금... 헌터님 로그인 길드가 시키지 말라고 길드 안 된다고 야, 인마, 니코니 그만 좀 해, 인마 진짜 형 기능이 안 돼, 인마 그러니까 일단 인마, 진짜 자, 그러면은 나와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아, 어 결국 못했어요 템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템사는 거 네, 일단은 캐시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것은 이제 좋아요. 다 아시죠? 네 할 건 저기서 사시면 되고 이제 네. 아바타라든지 기본적인 수영복 여자 캐릭터를 꾸밀 아. 수 있는 게 다 저기에 있고요. 네. 자, 다음번에 템사 수준 대로 갈 텐데. 구석으로 네. 도망가죠, 지금. 네. 자, 트라이에 나와서.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장비상인 바니걸. 장비상인 바니걸. 네. 바니걸로 가셔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네. 아,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아이템 좋은 게 많다. 지금 뭐 메이플스토리가 특별 이벤트로 튜토리얼 끝내자마자 바로 만렙 컨텐츠. 아. 바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사냥도 이제 같이 또 이제 BJ들까지 길이 갈 텐데 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골든 나이트 그리브 뭐 이런 식으로 신발이라든지 아. 벨트 이런 걸 다 구매를 하셔서 찰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근데 저 러브라이브 저 친구는 약간 현피각이거든요 진짜로. 예. 자, 너무 초대해요? 아유 저는 예 일단 사셨나요? 아무거나? 예. 저는 뭐 예. 예 일단 사용 가능한 물품 본 다음에 네 가벼운 나이트 수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가능한 걸로 하셔가지고 그게 직업군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셔가지고 차면은 이제 캐릭터 간증 더 되실 수가 있고요. 네 샀어요 저. 네 사셔가지고 차볼까요? 네 차시면 됩니다. 아예 눌러가지고 어우 저 벨트만 3개 샀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아하. 어우 저 벨트만 3개 샀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괴롭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 감사하고요 아 이러니까 저는 더크 저는 드디어 살 수가 있네요 저 이제 더크 나이트 소드 더크 하나씩 일단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착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I키를 누르시면은 일단은 네. 인벤토리거든요 아 인벤토리 예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P를 누르셔가지고 예, P를 누르시면은 제창이네요 예, 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장비칸을 누르시고 아. 아이템을 그래도 하셔가지고
클릭도 가능하시고, 네, 드래그 하셔가지고 뭐 오리지널리즘 방법으로 해가지고 에, 이런 식으로 클릭 끌어당기시면 되거든요. 아하. 에, 지금 제가 레인저인데 레인저 무기는 없어가지고 일단 벨트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힘드네요. 아래만 저쪽 방에서도 이랬었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나요? 예. 제 방송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이플 방송도 하고 약간 온라인 게임 많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니 진행이 안 되죠. 네. 너무 라이브 이 새끼야. 솔직히 약간 저 친구 약간 좀 병적인 친구예요. 저 정도면 병입니다. 예. 아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아이스클릭 솔직히 전 포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 안으로 들어가 따라와요. 러브라이브가 다시 한번 퀵스탑을 이용해 볼게요 저는. 네. 아 다시 안으로 따라와 주셔가지고. 길드갑을 해주면 안 돼요? 네. 아 길드갑을 해줄까요 그냥?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해주면 되죠. 제가 왜 그 방법 생각 못했죠? 네. 러브라이브님 초대해 주세요. 제가 그 방법 확실히 머리가 좋으세요 확실히. 포켓몬계 브레인 또 하라니까 또 안 해요 또. 또 하라니까 또 안 해. 마켓 들어가셔가지고 자. 프리미엄 샷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제 모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모자, 수박 모자. 수박 모자. 다양해요. 네. 네, 노란 유치원 모자. 가능한 리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좋아하실 만한 일단 의상을 가지고. 자, 반이걸. 뭐, 네. 수영복 같은 거 어디 없나요? 수영복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디 있는지? 수영복이요? 네, 수영복 보신 적 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약간 이런 디자인 이런 거를. 네. 기본으로만 네. 산 다음에 본인이 네. 직접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아 꾸밀 수 있죠. 네, 이거를 막 산 다음에 네. 친구 5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다른 BJ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빼시면 되죠 뭐. 네 그 여기서 빼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일단 제 구성목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셔가지고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플 원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된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필요해가지고 스킨창에 이렇게 옮기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 아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일단 왜 마을에서만 있냐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탈 거 타셨죠? 네 탔어요. 전 포크레인이거든요. 일단 저랑 데이트 하시죠. 저 어떻게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실래요? 일단 일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택시 타가지고 이동해 볼까요? 네 탭키. 탭키 누르시면은 네. 네. 탭키 네, 탭키 누르시면은 일단 사람 없는 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제가 헬리콥터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일단 좀 나오신 다음에 I키를 누르시고 이건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여기 헬리콥터 있죠. 네. I키 로터스 무전기 네. 이거요? 이걸 클릭하면은 전랩이 보입니다. 이거 시청자분들도 지금 메이플 까신 분들도 모르실 텐데 전맵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GM분이 20분마다 컴퓨터 한 대씩 뿌리고 계신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모르시나 봐요. 몰랐어요. 네. 지금 전맵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해가지고 GM분이 뿌리시는 777 복주머니를 주시면은 컴퓨터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네. 자 안드레 여기 보시죠. 앙드레 가문의 영지 24레벨. 24레벨 어디? 안드레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앙드레? 앙드레 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다른 데로 가볼게요. 앙드레 가문이요? 네 앙드레 잠깐만요. 앙드레 가문의 영지? 앙드레 가문의 영지 보시면 옆에 헬기가 뜰 거예요. 좋아요. 네 거기로 이동하시면은 됩니다. 네. 얘 누르시면은 이동됩니다. 저 이동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까? 헬기 왔어요 지금. 예, 헬리콥터가 왔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이동하시면 됩니다. 안 간다. 네. 자 날아갔습니다. 네. 이동했어요. 네, 일단은 뭐 캐시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동하셔가지고 오토바이 좋네요. 아 많은 분들이.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와, 캐시죠. 네. 자, 저랑 내려가서 사냥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자, 네. 사냥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전지가 아까 하셨죠? 하셨죠? 저 네. 했나? 네, 하셨을 거예요 전방에서. 네. SP가 부족해. SP가 없어. 네. 저는 뭐 전쟁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막대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 죽었네요. 야 진짜? 달팽이 던져. 아 지금 어디 계세요? 근데 지금? 저 여기 어디야? 뭐 지금?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죠. 여기 어떻게 쫓아왔어? 네, 저는 좀 부활해가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네, 왔어요 지금. 이분. 아 보겸 여친 지금 뭐 보겸 사냥개 보겸이 엄마 우리 엄마까지 왔네요. 이분은 무슨 사이버? 네, 우리 엄마까지. 근데 패드립은 하지만 아직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빨래 개고 계실 텐데 무슨 우리 엄마가 여기서 날 욕하고 있어. 아이디 빅토르님은 네. 뭐 사이비어 네. 영광스러운 진화에 동참할 아니 빅토르님도 오셨네요. 스킨을 입혀가지고 빅토르 스킨 입혀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타 게임 유저들까지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동시 대감 내가 뭐 560만 넘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네. 어디 가는 데마다 네. 몬스터 몰살. 예, 네, 몬스터 아니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뭐 금방 깼겠는데. 사람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어우. 여기 버섯 네. 버섯. 많은 몹들이 올라와서 사냥하면서. 달팽이. 달팽이는 좀 달팽이.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맵에 보이는 게 지금 베타 테스트로 기본 캐시로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빨리 설치하셔가지고 다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아,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좀 홈쇼핑 그런 직원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일단 여기를 이 큐브 쪽에 있죠. 지금 어디 계시죠?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혼자 막 산에 올라가셨네요? 네, 그쪽으로 어디요? 내려오세요. 그쪽으로 내려오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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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쪽 좌회전. 이쪽. 예, 네, 그쪽 좌회전. 네. 아, 이거 올라오셔야겠네. 죄송합니다. 자. 이쪽, 야, 얘들아. 얘들아, 진홍이. 사람 봐. 여기 파란색 큐브 하면 옆맵으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자, 옆맵 자, 셀폰 화룡뽕님께서 보기면 씨발새끼라고. 아유, 그럼 자제해주시고요. 옆맵으로 가니까 다 쫓아오잖아요, 지금. 네. 와 마을 이동하는데도 아우. 네 어우 지금 렉이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어우. 야 여긴 누가 벌써 집을 사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혼자 벌써 가셨네요 이거 집을 만든 건지 기존에 있는 집 만든 것 같아요 제로님이 아 웨스턴 빌리지 18번지라고 만들었어 오 아. 집을 또 만들 수 있나요 벌써 만들었어 예. 와우 야 누가 여기는 야 길이네요. 여기 넥슨 해설을 만들었네. 아니 이건 웬만한 PC 게임 이상의 퀄리티인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식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오 뭐 이런 게임이 있어? 자 이동하면서 여기는 몹이 있는 그런 존이 아닌가 보죠. 탭키를 눌러서 여기 맵이 어딘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성벽 쪽이네요. 아 이게 무슨 단위가 무슨 사이비 겨줄 단위고. 와 우리나라 위인 퇴계 이왕 선생님 나오고 계시네요. 퇴계 와 대박! 퇴계 이영 선생님까지 하시는 메이플 스토리 2 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지금 밑으로.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플만의 꿀잼 시스템. 여러분 수영 가능합니다. 해수욕장 시스템. 해운대 부럽지 않죠? 여름에 해운대 갈 필요 없습니다. 네. 대천 갈 필요 없어요. 수영 시스템. 야 얘들아 나 따라다니 어디 가냐 지금? 제가 처음에 만든 아이디가 네. 강백진호인데 네. 여기 누가 벌써 콩백진호로 만들어가지고 콩백진호로 만들었습니까? 아 캐릭터도 나랑 똑같아 강백호. 그렇습니까? 길도둑.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쉬운데?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안 되는데? 아 근데 신기한 거 많아요. 아 풍차까지 한번 가보죠. 예. 여기까지! 안쓰러지네요. 지금 홍진호 형님과 저만 따라다니는 시청자분이 제가 보면 12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지금 이거 파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오셨는데. 네. 일단 일단 기회 되면 그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정신 없었어요. 이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반까지 홍진호 선수와 더불어서 만나봤습니다. 반마다 굉장히 치열하고 의견들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정령보다 재밌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홍진호 선수도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발언 나왔어요.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어가지고 어지러운데 뭐 이왕 온 김에 마지막 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판 세 글자로 들어갑니다. 세 글자가 뭐야? 두 글자도 아니고. 50입니다, 근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내 좀 하세요. 앉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직을 좀 하시는데 뭐 하고 싶은 직업으로 하시라고 전직이요? 예. 전직 빨리 하겠으면 전직 배웠어요.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직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면 위자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자드요? 네. 저 다른 방에서 어떤 직업 하셨나요? 조금 저는 위자드 했어요. 그래요? 위자드. 한번 하시죠 지금? 네, 땅 해볼까요? 예. 한 번만 하세요. 뭐 해보죠 그럼? 아니 위자드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니까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홍진호님 위해서 다 애들이 머리 바꾸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여기 되게 얌전하네. 네, 얌전하게 머리 바꾸게 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좀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못 나가요 지금. 야 이거 머리 바꾸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채팅창 보십시오 이거. 네. 야 이거 세월짜니 이거 입지가 대단한데? 완전. 네. 이게 컨트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애들 머리 좀 박자.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괜찮아요. 예. 어떡하죠? 네, 좀 당황스럽네요. 예. 애들 머리 좀 박고 있자. 예.
자, 그러면 전지를 바로 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보스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보스? 예, 필드 사냥 좀 하다가 예, 보스를 한번 여기서 그럼 뭐 네. 사냥하는 법 막 그런 거 배우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필드 사냥하고 거기 이제 필드 사냥 좀 배우면은 이제 보스 사냥 한번 가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네요, 이제. 스킬만 대충 필요한 것만 하고? 네, 이제 장비도 그냥 대충 이제 뭐 필요한 것만. 네. 좀 탈 거 하나만 살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애들 지금 열심히 머리 박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자. 잘 쉴까? 자,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지금 이제 전체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이 아주 그리고 이제 채팅은 모바일로 보도록 할 게 있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넥도 많고 아 장난 아니죠. 지금 진짜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지금 우리 친구들 머리 박고 있는 거. 예, 아우 애들아 머리 똑바로 좀 박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머리 똑바로 박고 계세요. 아 말을 안 듣네. 야 풍선 뭐야? 풍선 터뜨려 버립니다. 머리 똑바로 박으세요. 예, 아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머리 안 받고 있는 분들 뭡니까, 지금? 잘못했어요. 예, 머리 좀 받고 계세요. 잘못했어요. 자, 네, 저 얼른 할까, 네. 그럼? 그럼 일단, 뭐, 딱히, 일단 M을 누르시고요. M? 일단 M 누르시고, 맵을 아, 정해볼게요. 네, M이 지도입니다. 일단 그냥 편한 데로 일단 가볼게요. 일단 뭐, 네, 그 개미구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오른쪽 가면. 네, 개미구광장이 여기 있는데. 개미구광장?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만 더 가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요? 네. 더? 아 여기요 여기. 네 이쪽에 이쪽 눌러서 헬기 타고 날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미굴광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굴광장. 자, 이제 홍지로님과 함께하는 우리 개미굴광장 사냥. 근데 스킬 같은 건 다 이제 터득하고 오셨나요? 저 대충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저도 순간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네. 막 마법 쓰다가 네네. 마법 좀 만화가 없으면은 네. 그 마법 클로로 다시 채우고. 어우, 잘 배우셨네요, 아주. 근데 지금 저랑 맵이 좀 틀린 곳에 있으신 것 같은 느낌. 아, 채널을 다 잡았나요? 채널. 갈까요? 아, 채널, 며칠로 갈까요? 제가 지금 채널 1이니까. 22치로 갈까요? 22. 22. 가시죠. 예, 22가 딱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솔직히 메이플에서 콩글자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콩글자? 예, 매번 랭크할 때면 2등을 많이 해갖고. 아. 근데 아이디어 왜 또 세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어머니 뭔가요? 예? 아, 세 글자는 이제 노래 세 글자. 아까 전에 우리 MC분께서 아, 불러주신. 노래.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 야. 이 색. 많은 분들 잡아. 이색. 야, 지금. 예. 많은 분들 진짜 막 사다리 타고 지금. 와, 무슨 조직이에요, 조직. 아우, 너무 이색. 아우, 이거 왜 그러죠, 애들이? 아우, 애들이 채널을, 야, 이거 채널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아 채널을 못 옮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채널? 네, 아 왜요? 22만 원? 아, 이거요?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지금 시청을 죄송한데, 좀 옮기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했는데, 이거? 아, 그냥 길드가입을 하세요, 그냥. 아, 그냥 해야겠네요, 그냥. 아, 길가입 해줄게요, 그냥. 해드려요. 너무 했다. 예, 아우, 힘드네요. 예, 이렇게. 야, 제 채널 20이 왔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지금. 아우, 지금. 와. 어디 계시죠, 지금? 아, 콩콩거리면서 막 따로 네. 울고 계시네요. 아, 다 쫓아왔어, 어떻게 해. 아이디가 지금 그 홍지로 4로 되어 계시잖아요. 네, 홍지로 4. 네, 그 어디 혼자 가버리신 것 같은데? 저 개미굴 그 처음 했습니다. 아, 처음? 저 글로 할게요, 다시. 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순간에서 아이디가 네. 뭐죠? 저는 글자네입니다, 글자네. 글자네? 네네, 맞습니다. 자. 아, 파티로 가, 파티는 제가 초대, 아, 파티. 아, 여기다, 러브라이브, 글자네. 예, 여기. 올라오셨네요. 아, 이제 파란 머리. 네, 파란 머리 맞습니다. 꿈이다가 지금. 네, 오늘. 포크랜타고 따라갔습니다. 네, 시청률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몬스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조직이 네. 몬스터가 다 녹아요. 이거 뭐 내가 때로 잡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지금 잘 보고. 시키 좀 쓰지 마. 내가 잡을 거야. 우리 그냥 죽었는데 이미.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애들이 왜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냐 이게? 와, 너무 많아요.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사람들 와. 아, 제발 떨어서. 벌써 죽으시면은 이거, 아, 제자리 부하게 누르세요. 예, 그 누르셔갖고. 아, 이게 메이플이 어려운 게. 네.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죽더라고요. 아. 근데 왜 떨어지신 거예요?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아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오셔야 되는데. 여기 말고 저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요? 여기 어려운데요? 쉬운데니까. 그러면 그냥. 네, 다이렉트하게 그냥 보스 한번 가보실래요? 보스 다이렉트하게? 네. 오케이, M 알겠습니다. 자, 일단 M을 누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단트로 따라오세요. 네. 거기다 박살내게. 예, 네, 박살내면 정말 진짜 우리. 어려운데.
일단 좀 그나마 괜찮은 네. 곳에 차가운 심장이라고 있거든요. 차가운 심장? 예, 헤네시스 맵이 여기 바로 여기 이쪽에. 이거 누르시고 아, 여깄네요. 네, 차가운 심장 누르시고 헤게 타고 날아오십시오. 여러분, 차가운 심장 와가지고 차가운 심장 16레벨인데? 어려운 거 맞아요? 여기요? 아, 일단 단계를 밟아가야죠. 근데 아, 보스를 웬만한 시청자분들 다 쓸고 다니죠, 지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너무 지금. 어우, 야, 헬기가 분들이... 지금 다 헬기 부른다, 다 헬기 불러. 와. 예, 지금 가서 한번 이제 차가운 심장에서 그리프란 보스거든요, 이쪽이. 예, 단합이 좋네요. 네, 그리프. 자, 다 오고 있어요. 좋아. 사이라이, 뭐, 초면님, 뭐. 처같이 뼈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방금동 아우 자 탭키를 누르시면요 자 탭키 누르고 올라 갈까요? 예, 저 맨 위에 보이시죠? 오성, 11시 방향에 오성나무 아 예, 여성이야? 저기 11시 방향에 알겠습니다 역시 스타시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쪽 위에 맨 위에 올라오시면은 그 그리프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어우 시청자분들 더 빨라요 아우 시청자분들은 기억 어떻게 하지? 네, 아, 제가 봤을 땐 시청자분들이 뭘 이미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보스.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절벽을 타고 있어, 절벽. 자, 이쪽에서. 아, 풍선입니다, 풍선. 지금 어디 계시죠? 아, 저 가고 있어요, 지금. 일로, 예. 자. 네? 이 채널 없나요? 뭐, 어디? 자, 보스 있는 채널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혹시? 보스 이미 예. 다 잡았어요? 보스가 이미 썰렸대요. 와, 시청자분들이 이미 49, 49. 빠르게. 49, 49. 49. 예. 49, 49. 자, 채널 49. 여기서 네. 지금 다 풍선 타고 난리 났어. 풍선 타고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낙사하고 막. 여기 진짜 웃긴다. 네, 빨리 옮기셔야지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데 네. 올라가려고 막 풍선 타다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어디로 네. 가죠? 아, 저 위에 볼 수 네. 있다. 볼 수 있다. 지금 보스. 있죠, 있죠. 지금 볼 수 있죠. 예, 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시청자분들 지금 움직임이 장난 아니에요. 자, 지금. 내가 먼저 갈 거야. 자. 와, 이거. 와, 사람들 진짜 빠르다, 빨라. 그니까요. 와 진짜 빨라 사람들 와. 아 역시 사람들이 컨트롤 좋아. 풍선으로 그냥 풍선 타면서 컨트롤 다. 야 무슨 좀비 같아 사람들 다. 지금 그리프가 지금 탭키 한번 눌러보세요. 와. 아, 제가 봤을 때는 오실 때 지금도 그립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니 잡지 마. 나 같이 잡아. 우리 좀 같이 잡자. 우리 지금 제가 부탁드릴게. 자. 야 무슨 떼거지로 모여 있어 저쪽에 지금. 와. 너무 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너무 빠른데? 저 지금 한 20초, 20초, 20초. 야. 아이 그냥 올라 올라가겠습니다. 예. 20초. 좀만 기다려. 다 왔어, 다 왔어. 어, 그리프 있거든요, 지금. 자, 풍선 타고 가고 있어, 나도. 그리프 있거든요, 지금. 지금 피가. 풍선 타고 가고 있어. 피가 320만 남았습니다. 320? 오케이, 오케이. 어, 갔다 왔다. 자,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예. 오! 자,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오! 그리프 쌤! 저 죽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가겠어. 자, 오! 잘 스텝 쓰면서 오! 피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자, 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어디 내리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지금. 여기 막 살고 있죠? 예. 사람들 죽어가지고 비석. 아, 러브라이브 누구냐, 너희 사. 자, 이거 내려올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리프가. 비석을 밟아주면 살아나요? 어, 아니, 어, 비석을 밟아주면요? 어. 그냥 본인이 사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파티끼리는 그렇게 되는 건가?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는. 아, 예. 어, 근데 그리프님, 세요, 지금. 자,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00명이 네. 모여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와. 어, 지금 그런 식으로 길을 박으시면요. 네. 호공을 때리신 겁니다. 아니요, 저 네. 오, 쉬고. 그리프를 겨냥해 때리셔야 됩니다. 자, 파이어볼. 네. 자, 오. 얘가 잡으면 또 이제 팀이 나오거든요. 그리프 막 저 쫓아와요. 네, 그리프한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오, 또 죽을 것 같아. 네, 파티 안 하겠습니다. 파티를 자기가 시키네요, 얘가. 자. 오! 러브라이브, 야, 러브라이브야. 진짜 파티 좀 그냥 해줘. 자, 파티를 시키지 말고. 나빴네, 얘. 어. 너무 세들 여기 뭐 힐러 없어 힐러? 힐러 있으면 힐 좀 채워줘요. 자 지금 그리프도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잠깐 대기 타야 돼요. 구석에 숨어서야겠다. 네 이때는 잠깐 대기 타야 됩니다. 자 아우 저 옆에 막 청아님 뭐 엠마 왓슨님. 네. 아. 어 시청자분들이 워낙 지금 딜을 잡았고 있기 때문에. 아 잡겠어요. 네, 좋아요. 피가 440만이거든요. 그리프가. 자, 근데 얼마 남았습니다. 네, 지금 90만 남았습니다. 90만 이제. 80만? 자, 80만, 76만 남았고. 와, 죽을 것 같아, 빠져. 잡으면은 바로 그리프 시체 밟아, 시체 위 올라가서. 아, 죽었다. 아, 나 그, 러브라이브 이거 미치겠네. 아, 나 저거 또 죽겠는데? 자, 저거 한 번만 죽었어요. 아우, 저 제가 지금 더 컨트롤 오히려 못하고 있는데. 자. 오, 그리프 잡겠다. 이제 다 잡았습니다. 10만. 자, 제가 이제 다 잡았습니다. 6만, 5만, 3만, 4만,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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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잡고. 잡고 아이템, 이제 아이템 나옵니다. 아이템, 그럼 제트키로. 아이템. 예, 막 들어봐세요. 오! 예.
자, 뭐, 드시면 됩니다. 레드 크리스탈, 은빛 크런치 판갑. 예, 맞습니다. 금빛 수리거 뭐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좋은 거겠죠. 하얀 약초. 예, 그립 파티만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됩니다. 뭐 지금 저희가 끼고 있는 아이템이 더 좋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식 오픈되면은 이 아이템들이 정말 소중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보스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센 보스를 한번 가볼까요, 오늘? 가보죠. 네. 자, 그 다음 더 센 보스 위치와 채널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아시는 분이 아까 또 EX 한이 아이분이 계속 막 위아래 하면서 막 응해줬는데 죽어가지고 비석이 됐어요. 장난, 지금 완전 잘해주신 거예요. 잘할 수가 없네. 파트 차단을 좀 해야겠다. 아, 이거 채팅창을 못 보니까, 예, 네, 파츠 좀 받았습니다. 야, 사람이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어디 가도 닦이겠는데? 그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그, 뭐든 거부할게요, 그냥. 38층을 떴다는데요? 가볼까? 아, 얘 진짜 장난 아닌데? 일단 파츠 받고. 바이어리 승부에서. 정확히 어디 있죠, 그게? 절벽 요새 있어요. 절벽 요새요? 채널을 이렇게 많은데 모니터를 다 잡았어요. 네, 절벽 요새를 저희가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방해가 심했나요? 절벽 요새? 네, 절벽 요새를 저희가 이제 옮길 거거든요. 절벽 요새 어딨나요? 꺾은 절벽 요새라고 이쪽에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위쪽에 네. 좀 여기 보이네요. 아, 절벽 요새? 네, 이쪽 와서 여기 헬기 타셔야죠. 아하. 네, 헬기 타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절벽 요새 한 다음에 그 몬스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반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하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저희 팀을 잡기에는 너무 쉬운 보스고 근데 이제 절벽 요새 가면은 이제 뭐 하시는 거죠? 못 들었어. 지금 네. 절벽 요새 저쪽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 가서 여기는 이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맨 위쪽에가 아니고 맨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네. 지금 애들 지금 시청자분들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맨 오른쪽 가는 겁니다. 보스가. 많은 분들. 예. 그 태큰돈 다음에 태큰돈 방향에 그 대망 머리 걸로 가야지 위에 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바보들아. 자. 거기는 정상입니다. 자. 아니, 뭐야? 뭐 올라가 주면 뭐 막고 있어? 여기 꼬꼬닥이 막 때리네. 와, 생긴 거 보세요. 와, 이거, 좋아. 이거 자쿰 아닌가, 이거? 골렘. 오, 잠깐만요. 오, 골렘 쎄. 오, 장난 아닌데. 오, 골렘. 잠시 저는 좀. 골렘. 제가 파이어볼 뿌리고 막, 휴지 뿌리고 막. 아하. 와, 피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시청자분들 많이 오셔야 돼요. 야, 피가 1시 100점 마시면 100만. 자, 1000만? 1600만. 피가 네, 1600만이에요. 49채. 꺾은 절벽 요새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보스 같이 도움 줄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야, 피가 말할 게 아닌 거지 지금. 피가 이게 1600만 이게 말이잖아요. 와, 네, 그렇죠. 이걸 한번 저희가 잡아보죠 오늘 지금. 아, 이거 잡을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잡으면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진짜 좋은 체험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다 나오세요 빨리 다 오세요. 네, 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49 채널 꺾은 절벽 요새로 헬기 타고 오시면은 저희와 지금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야르 소문장 피가 1700만인데 지금 1600만 남았어요, 지금. 1600만 지금 아직 이제 100만 깎았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야지. 와. 오! 텔레포트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 텔레포트만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은 진짜 사는데 지금 진짜 없으실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죽었어요. 피가 자, 제자리 부활하기. 아니시면은 그냥 부활하세요. 네. 그냥 위에 부활하기, 예. 부활하면은? 다시 그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예, 어차피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빨리 가겠습니다. 네, 바로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여기 지금 주변에 계시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죽고 있네요, 보니까. 너무 세요, 이게. 네. 아, 그래도 1600만. 이거 잡으면은 제가 최강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풍선 타는 거는 그 단축키 이 누르면 돼요. 이 누르고 쓰면 풍선 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을 좀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좀. 제 눈이 워낙 안 떠는지 풍선 잘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다 올스타 걸렸어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초 안에 이거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제가 못 잡겠네요. 너무했다. 이건 10초 안에는 여기까지입니다. 4번 방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스가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보스를 놓치고 말았네요. 몬스터 하나 잡은 걸 완벽해야 되나? 네. 별 수 없죠 뭐 그래도. 자, 일단 이제 게임 화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네. 와. 아쉽게도 꼭 다음에 잡아주세요. 예, 다음에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재밌었어요. 진짜 진심입니까? 정말로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잡아주세요. 1300만. 이거 지금 시청자 잡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네, 아이템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참고 좀 할게요. 정신없어.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방을 모두 순회하고 드디어 선수를 다시 한번 저희 메인 무대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여행 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짧은 시간이라면 시간인데 네.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지금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저희가 시청자 참여를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네. 지금 함께 따라다니시는 거 보니까 폭발적으로 반응이 온 것 같아요. 저쪽에 무슨 조직이에요. 제가 가니까 뒤에 한 100명, 막 수백 명이 따라와가지고 네. 몬스터를 제가 잡으려고 하면 이미 다 없어져 있어요. 와. 네, 반응 자체가 이제, 반응이죠. 네, 각각의 방들의 그 느낌들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 첫 그렇죠. 번째 방은 네. 사실상 거의 그 홍준호 선수 이제 개인사에 대한 그 질문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두 번째 대정령은 이거는 완전 사리사욕이다. 본인의 아, 뭐 사인만 받고 뭐 이런 분이었다. 그렇죠, 예. 근데 3번부터 약간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3번. 3번부터 실질적으로 네. 사실 1번, 2번은 뭐 생성하고 뭐 아이템 사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하. 오히려 제가 뭔가 좀 알려주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3번 방하고 4번 방 세 글자에서는 정말로 뭔가 스킬을 배우고 또 보스를 잡고 아이템을 줍고 정말 게임의 재미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각각의 그 방들의 느낌을 그러면 단어로 좀 표현해 볼까요? 우리 일단 그 대도서관. 대도서가 그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어로 아니면 색깔, 색깔로 표현하자면 색깔.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단어.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시간 낭비. 1번 방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아, 오늘 투표 불안하네요. 2번 뭘까? 2번. 2번 방. 마찬가지. 마찬가지. 사자성어도 다. 사자성어도 다. 1번 방 시간 낭비. 2번 방 마찬가지. 아. 마찬가지. 3번 방. 3번 방.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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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에 총 들고는 그럭저럭. 그럭저럭. 오늘 4번 기대된다. 세 글자. 4번. 4번은 재밌었다. 오. 4번은 재밌었다. 지금 이미 투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4자성으로 각각 광들에게 네. 투표를 해주셨는데 네. 이러면은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홈페이지 이벤트에 네.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아. 저희 시청자 수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 BJ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삼성 27인치 키 커브드 모니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쪽에 예상하기 힘든 게 정말 제가 어디 뭐 갔을 때마다 전부 다 뭐 길드 초대, 뭐 기속말, 뭐 친구 초대, 뭐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메이플 스토리 2가 그만큼 인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인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더불어서 각 방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과연 어떤 BJ가 좀 많이 팬들을 모았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일단 스테이지 1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네.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홍신호 선수와 더불어가지고 아 메이플 스토리 2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스테이지 2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던전 사냥입니다. 던전, 던전 사냥. 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던전 사냥. 예. 이번에는 각각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 4명이었는데 이 네. 멘토 4명 중에 진정하게 실력 있는 멘토를 가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아유, 던전을 오픈했네요. 굉장히 붐빌 것 같은데. 왕궁 지하 던전을 클리어하라가 이번 준비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왕궁 지하 던전. 네. 여기에서 그걸 누가 클리어하는 거죠? 이 네 명이 4명이 네 명이 한 팀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클리어를 하면 팬 여러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클리어하지 못하면 그냥 끝. 끝인가요? 바로 끝. 아, 굉장히 바로 끝. 페스티벌인데 그냥 끝. 네. 네, 그러면 정말 4명의 BJ들이 잘 해야지만 시청자들한테도 선물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BJ분들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워낙 그 믿음직한 것이 아까 전에 그 한 방에 모인 인원만 그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네. 이 네 방에 모인 인원이 한 번에 갔을 때 왕궁 지하 던전은 흔적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까지. 아, 뭐 시청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뭐. 예, 네. 정말 쉽겠죠. 자, 그러면 그 네 분이 지금은 일단은 클랜을 그 맺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네 분이 준비가 되는 대로 왕궁 지하 던전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4시까지 지금 서버를 오픈해서 많은 분들과 그 메이플 스토리 2의 매력을 좀 느껴보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시간이 벌써 지금 30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시간 30분 즐긴 것 같은데 네. 지금 1시간 반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 남았던 그 뭐 장면이나 캐릭터나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일단 캐릭터가 제가 아까 여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강백호 비슷하게 좀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강백진호. 벌써 저랑 똑같이 강백호 만들어가지고 빠르네요. 콩백진으로 저를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아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뭐 캐릭터가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절벽에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기본 스킬상
풍선 타고 제벽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엽고 네. 그 보스 잡고 아이템 줍는 그런 느낌, 그 쾌감, 그거 역시 아 역시 이 맛이다. 이런 온라인 게임에서 이런 맛이 있지. 그거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음 행사도 노리고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일단. 지금 모든 거를 파악하신 네.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로. 네. 네. 저한테 아이디는 아이디에 제 아이디에 골드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네네. 아. 갈 때 저랑 같이 받아가시죠. 아, 그렇죠. 예. 일단은 그 홍진호 선수가 워낙 또 이 게임에 대해서 재능 있는 분이기 때문에 1번만 2번만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굉장히 대단한 BJ는 맞습니다만 네. 대도서관 아, 대정령이 예. 말해준 정보는 기본이었다. 아 기본이었고 아, 기본적인 것도 잘 네. 배웠어요. 뭐 그러니까요. 생산하는 거.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물건 받고 이제 던전 안에 돌면서 뭔가 그 진정한 재미를 느꼈다고 하는데 이 우승자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종료 후에 저희가 진행을 됩니다. 아하. 최고의 BJ로 남을 분은 어떤 분이 될 것인지 잠시 후 여러분들의 손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1차로 1, 2위는 일단은 뭐 아, 공동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공동 1위? 나중에 한번 뽑아주셔야 돼요. 아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네. 담아두셔야 돼요. 계속 하고 있을게요, 생각. 네,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그 홍진호 씨가 뽑으신 두 분 중에서 이 시청 가장 최고의 BJ를 뽑으니까요. 이따가 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개 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대정령. 네. 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방 좀 만들고 있습니까? 아, 지금 그 네. 파티를 지금 결성을 하고 있어요. 아, 파티가 결성된 거예요, 지금? 네, 아 지금 이제 세 글자님만 파티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저 혜원이 그럼 누구예요? 혜원이 지금 보겸님이에요? 네, 저 보겸이에요, 저. 네. 아, 혜원, 어, 야, 이거 라디오 같다, 라디오. 혜원이 누굽니까, 저거? 뭐야, 아, 무슨 사례예요? 혜원이가 그 여자친구 혜원이, 아, 여자친구 이름이구나. 아, 혜원이 아. 보겸이 여자친구? 네, 아, 여자친구. 그래서 한숨을 아, 총 들고. 네. 혜원. 아. 맞죠, 혜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혜원이에요, 혜원. 어. 아, 혜원이한테 네. 한마디. 혜원이한테 한마디요? 네. 어, 그냥 말하기 좀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 어제 싸움도 그래요. 어제 다퉜나 봐요. 어, 미안합니다. 한창 좀 불타는 나이에. 어, 미안합니다. 아, 각자 직업이 뭡니까? 아, 우리 지금 초대가 안 왔어요. 조금 전까지 하고 되게 당당했는데. 대정이 형 지금도 어쌔신이지? 예, 해체했어요. 네. 저는 맞아요. 아, 저는 버서커입니다. 아, 버서커? 아, 버서커. 버서커 좋아요. 버서커. 아, 그럼 얼마 전에 보겸님은? 네, 저는 보겸은요? 저 레인저죠, 레인저. 아, 레인저. 딱 이럴 줄 알았다니까. 딱 이럴 줄 알았어. 아, 대도서관은 뭡니까? 저는 그래서 프리스트를 골랐습니다. 프리스트. 뭔가 어울려요. 왠지 내가 네.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직자 어울려요. 예, 절대로 사진에 짠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아, 네. 네. 일단 맨 마지막에 세 글자만 짜지 않고 제대로 된 캐릭터로만 들어오면은 어, 아 맞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2는 성공. 아, 세 글자님이 만약 어쌔신이라면 네. 네. 딱 맞겠네요. 어쌔신. 네. 사실은 어쌔신이 얼마 전에 그 투표한 거 봤는데 네. 아 1위 했어요. 아, 1등 그 현재 메이플스토리 2 내에서 1등부터 1000등까지 중에서 아. 어떤 직업이 가장 좋아해 1등이 어쌔신이었고 아, 그래요? 아 2위가 헤비거너? 아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살자를 좋아해요. 무슨 게임을 해도 암살자야. 그렇죠. 암살자가 좋긴 한데 이게 컨트롤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조정 난이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모여있네요? 지금 세 명은 모여있네요? 지금? 아, 저 가고 있습니다. 저 우리 어디 있죠? 근데 아, 저 혼자 멍 때리고 있었는데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디가 지금 맞나요? 지금 왕궁지하 쪽으로 다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어우, 나 못 데리고 있어요. 왕궁지하 쪽으로. 자, 감사합니다. 점점 시청자분들이 모이고 아, 있어요. 아, 모이고 아, 무서워. 저쪽으로, 오른쪽 아래.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약간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네. 모든 게 다 사라져. 들어가는 순간. 아, 어우,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거 봇바기를 다 모일 텐데 슬슬. 소 좀 줄여줬어요. 어, 사실 올라오면서 이제 인원들 다 오른다. 어, 너무 많아요. 야, 대도폭력단 일로 오세요. 우리 위세를 보여줍시다. 자, 와요, 대도폭력단. 자, 진입하기. 우리 아오니도 있어. 입장합니다, 입장. 자, 입장합니까? 야, 여기 난리 났어. 자, 지금부터는 네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 이게 또 시간 제한이 있네요. 들어갑시다. 네, 저는 일단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세 글자님은 직업이 뭐예요? 저요, 어쌔신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딱 자, 좋아. 자, 가자! 어. 뭐야, 이거? 어. 갑시다, 오. 자, 갑시다. 이거 빨리 뛰어가야 돼요, 이거. 자, 힘은 나한테 맞춰요. 빨리 뛰어가야 돼요. 왕궁차 진입단. 이거 해봤는데, 이거 진짜 빨리 뛰어가야 돼요. 아, 빨리 뛰어야 돼. 네, 무조건 뛰어야 돼요. 달려야 돼요. 어, 얘 예쁘다, 얘. 어, 얘. 네, 그게 중요합니까? 내 스타일이네요. 스턴바지가. 스턴바지가 좋은데? 자, 가자. 자, 풀리면 뛰어갈게요. 고고. 자, 글자야, 네가 쓰러. 네, 알겠습니다. 고고고고. 힐은 나에게 맡겨요. 힐링 프러쉬. 잠깐만,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같이 잡아주셔야 돼, 이거. 힐도 주고. 같이 잡아야 되겠다. 네. 어, 얘 왜 이렇게 세지? 야, 빨리. 넘어가야 돼, 불 오기 전에 빨리. 아, 불 열쇠.
잠깐만, 나 불 끄고 있거든? 그렇지, 이제 몸빵. 네. 아, 얘네, 나 때려. 잠깐만, 제가 제일 몸빵 할게요. 아, 걱정 말아요, 내가. 형, 다 왔어요. 빨리. 야, 이거 뭐야, 이거 거 아니야? 다 전멸했는데? 부활하게 잘 빨리 눌러서 다시 뛰어야 돼, 이거는. 빨리, 부활하기. 진짜, 이거 뭐 어려워. 아, 난 애들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애들 게임이 아니네. 저 불덩이 조심해야 돼, 불덩이. 저거, 아, 생각하고 나서 지나가야 돼. 빨리 제가 먹을게요. 여기서 제가 먹을게요. 어, 니가 꺼? 네. 고고고고고 갈게요. 고고. 난 힐 셔틀이니까 힐은 바뀌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왕궁 치아 아이템이 필요하다는데? 아, 저 불덩이 안에 있다. 아, 얘 같은데요. 이거 같은데, 이거? 그쪽에 있나? 네, 이 불덩이 같아요. 힐. 열쇠 나오나? 방금 전에 NPC예요, NPC. 내가 제일 높아. 아, 열쇠 나왔다. 어. 제가 딸게요. 어. 내가 딸게, 내가. 자, 제가 먹었어요. 네가 먹었냐? 네가 따. 어. 문이 아직 안 열렸어. 어. 예, 지금 따고 있습니다. 한 1초 안에 따일 것 같아요. 땄어요. 아니, 컴온. 정상의 빛. 고고고고. 이거 아. 여기서 조심해. 이거 불, 거기 빠지면 피달아요. 어, 피달아요. 왜 불이냐, 이거? 네, 이거 불이에요. 여기 위에 올라타세요. 이거 밑에 있는 게 물은 아니죠? 이게 빨갛게 돼 있는데. 어, 같이 가. 어. 아, 야, 우리 땄다. 자. 점프. 그렇지. 점프. 어, 점프. 오케이. 어. 건넜어요. 아, 하지 마, 여자야. 아, 보기는 뭐예요? 나 큰일 났어. 나 물약을 안 사왔어. 네? 나 물약을 안 사왔어. 아, 물약이 없다고요? 아, 물약 어. 내가 나눠줄게. 999개 사왔어. 아, 형 그냥 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킬러로서 999개 사왔지. 아, 나. 자, 이거 일단 목 다 잡아야 그 위에 한 명 올라가겠지, 그걸 다 잡으면? 한 명이 저 올라가겠지? 네, 한 명 올라가질 거예요. 아, 여기 그나마 프리스트 있어서 다행이다. 어, 그러니까 힐이 올라 형이에요. 형이 잡아야 돼요. 어, 괜찮아. 힐을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스킬 다 쓰고 있는데 힐 들어가긴 하고 있어. 생각보다 보스몹이어서 좀 오래 걸리는데 생각보다는? 그니까요. 어, 잡았네요, 생각보다. 어, 잡았어요. 그럼 이제 뚫릴 거예요. 아, 첫 번째 목표. 자, 바로 뛸게요, 같이 이제. 아, 뛰어? 오! 어, 조심해야 돼요. 야, 뒤에 불꽃 조심해라. 몸을 잡으면서. 아, 뛰어. 어, 오. 몸을 개무시하고 하시네. 레그. 아, 어, 떨어질 뻔했어. 오! 야, 이거 몸 무시해야 되겠다. 어. 예, 그냥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빨리.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냥 넘어오세요. 이거 몸 무시. 야, 나 죽는다. 야, 나 안 죽고 있어. 나 어떻게 기적적으로 안 죽고 있어. 이거 뭐야? 발판이 사라지잖아. 오. 아, 몸을 어 그냥 몸 무시하고 아 잠깐만요. 나 죽는다. 아. 야, 난 이미 왔어. 어, 누, 아, 잠깐만. 갈게요 지금. 아, 예, 죽었는데? 누구 죽었어? 어, 나 죽었어. 저 넘어가요. 아, 꼴 좋았는데? 아, 나 힐을 못 해서 죽었는데. 아, 꼴 좋다. 아, 큰일 났네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저도 왔어요. 오케이. 어, 제가 올라왔어요. 제가 볼게요, 이거. 어, 네 혼자 잡아봐. 네, 알겠습니다. 대수석아님 빨리 뛰어와요. 아, 연락이 뛰어나가고 있어, 지금. 네, 빨리 컴온. 왔어. 오케이. 빨리 힐 셔틀 빨리 와야 돼. 힐 들어갑니다. 지금 힐이 없어요. 이거 잡으면은 이게 오실 때 잡을까요? 그냥? 아, 잠깐만요. 내가 법전으로 바꿔가지고. 아, 또. 아. 아니면 지금 잡을까요, 형? 어, 잡아. 네, 알겠습니다. 잡아요. 일단 잡아놔. 다 네. 잡아도 돼, 다 잡아도 돼. 깔끔해요. 잡았어요. 잘했어. 지금 어디 가는 지금 화면 밀려. 어, 저거 도착할 거죠, 저도? 화면 좀 밀리는데. 오시면 넘어갈게요. 야, 글자야. 네. 그 위로 어떻게 올라왔냐? 형, 여기는 소환해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되는 자예요. 아, 형은 못 받은 거 선택을. 야, 선택 못 받은 거야? 네, 그럼 거기 계셔야 돼요. 여기 선택받은 아이들만 올 수 있어요. 됐어, 나 이제 건너갑니다. 네. 때려줘. 오겸님, 네. 캐릭터가 되게 시원하네요. 아, 네. 어떻게 수영복 입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오, 거기... 캐릭터가 진짜. 아, 뭐야. 수영복 좋다. 와, 캐릭터 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어, 괜찮겠지. 나는 망토가 너무 보기 좋은데요? 내 망토를 보면 가자! 서울대 망토야. 뛰어. 야, 이거 빨리 사냥해야 돼요. 여기 앞에 나오는 몬스터들. 이거. 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야, 빨리. 나 불 끈다. 아, 얘 건드린다, 나. 힐 좋아요. 힐 좋아요. 힐. 와, 힐. 어우, 잡아야 돼, 이거. 야, 왔어. 힐 왔어. 먹고 나야 도망가야 돼, 빨리.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아니야. 아, 길을 막잖아. 이거 나 빼고 다 트롤인데? 다시 뛰어가자. 제자리 부활하게 하죠. 제자리에서 부활하기. 예, 이거 빨리, 이거 열쇠. 아, 어, 내가 어떻게 더 죽을 것 같은데, 열쇠 좀 깔게요. 야, 꼈는데? 네? 어디 꼈어요? 저 문 사이에, 아, 나 다시 달려갈게요, 지금. 문 사이에 어떻게 자살해. 자살해요. 낑겼어. 네. 열쇠 받아놓을게요, 제가. 나 다시 뛰어가고 있어, 잠깐만. 자, 열쇠 받았고요. 문 따겠습니다. 아, 물약도 키스글로에 좀 올려놔야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까서 상품 없는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요. 여기서 이제 상품을 얻어볼게요.
달팽이 던지기 빼버려야겠다. 내가 닦아버려야겠다. 달팽이 던지기 완전 꾸준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내가 썼다. 으쌰. 사람들이 저희가 이거 깔까요? 집중했어 이제. 오 대박인데 이거? 이거 저희가 까서 그냥. 어차피 먼저 온 사람일게요 저희가. 예. 상자 까고 있지 지금. 네. 나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야 너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아니 아니나 나 너? 야 나는 늑대인 건 줄 알고서 그냥 지나갔는데 네. 보니까 글자님이 다 먹었어. 아 진짜? 이게 Z 눌러야지 먹어지는 거네. 저는 욕심쟁이 자식이. 아, 제가 다 먹었다니 생각하는 니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냐. 조용히 해. 핑계 대지 마. 아 너무했다. 야비한 네. 거사. 아, 절 때리시는 데 글자님 이거 법 이거 난 프리스트는 법전 들어야 돼요? 예? 네? 아 그걸로 때리 어 프리는 어차피 거의 뭐 와 다 먹었어. 버프니까. 네. 없어 없어. 왔어요 지금. 와, 예, 없어요. 거기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지금 성경으로 싸대기 때리고 있어. 예, 내려오세요. 자 가자. 고고고. 오 오케이. 어, 우리 많이 왔네요 그래도. 네, 진짜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어요. 힐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 보스가 진짜 세요. 자 힐. 야 뒤도 붙고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야, 힐, 빨리 빨리 저거 뭐야 제자리 부활 하셔야 돼, 제자리 부활. 제자리 부활 하셔야 돼요. 제자리 부활해, 제자리 부활해. 어 이거 뭐야, 이거 안 가져. 야 안 가져. 뭔데 이거. 저희는 천천히 가요. 예. 아 저 뒤에는 제자리 부활, 제자리 부활. 나 제자리 부활하기 있어. 제자리 부활이 아니도 저기 바로 뒤니까 상관은 없어요, 크게. 나 제자리 부활하기 안 되는데. 아 됐다, 여기 바로 부활된다. 자 넘어갈게요, 형 그만하고 오세요. 어 가자. 저 뒤에서 따라오는 거 어떻게 피해야 돼요? 자, 문 까고. 여기 갈게, 형이. 조심히. 여기 까세요, 그러면. 힐. 매너, 매너이, 매너. 아이고, 난이도가 이거 애들 난이도가. 여기 이거 빠지면, 아유, 이렇게 돼요. 아, 예, 빠지지 마세요. 예, 빠지지 마세요. 아니, 본인 실수 안 한 척 하고 있어요. 네, 아, 내가 이제 보스입니다, 얘가. 올라가, 내가 힐해줄게. 힐. 힐. 이렇게 좋아요. 얘가 이제 보스거든요. 힐. 좋아. 제가 보스인가요? 네, 오, 저는 좋아. 이제 잡몸을 잡으셔야 돼요. 아, 힐, 아, 힐 셔츠니까. 힐을 잘 막아주는 여기서. 아, 그냥. 어, 계속적인 힐. 이게 바로 프리스트죠, 여러분. 자, 내가 딜량 1등이야. 난 힐량 1등이야. 굿. 어, 나 FPS 떨어졌는데? 자, 여기 잘 막아주셔야 돼요, 데미지를. 힐. 그리고 좀 움직이시면서 해주시는 게 피 전달고 좋을 거예요. 너무 풀이 맞을 거 같아요. 제자리 부활이 안 되네요, 형이 무슨 일이죠? 힐러한테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몸빵을 힐러로 시키면 안 되니까. 괜찮아, 이거 힐러 단단해. 잠깐만요. 아. 너무 많이 옵니다. 괜찮아, 내 힐이 있어요. 아, 도망갔어, 지금 불자님. 아, 여기서 얍시를 써요, 얍시. 야, 우리. 이게 바로 얍시죠. 전문 메이플 미제이. 아, 잘 잡는다.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진짜. 아, 종영이 잘 잡네. 아, 난 이런 거 잘하지. 몸빵이 좋아. 조금 힐. 도겸님 힐 시켜줘야 돼, 도겸님. 야, 2탄으로 오시면 힐 됩니다. 어, 좋다. 이거 힐 진짜 좋다. 힐장이죠, 이거. 네. 많이 차네요. 최고인데요, 이거. 예, 여러분들 피가 안 줄 거. 여러분들 혹시 스킬 업그레이드 좀 좋네요. 여러분들 스킬 업그레이드 안 한 거 아니에요? 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는. 아, 풀 업그레이드 했어요? 예. 아, 이거 힐 다 안 되나요, 힐? 힐 대로 업그레이드는 다 해놔야죠. 아, 힐 지금 FP가 없어. 풀었다. 아, 됐다. 그만 좀 빼줘. 좀 빼줘. 아, 공이 문제 없다. 제가 뒤에서 공 해드릴게요. 잊지 마시고. 의자 형 안 지키냐? 형 죽으셨어요? 일부러 얼마 아시죠? 의자 문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힐 포션도 하나씩 갖고 해야 되는데, ST가 지금 안, ST 어떻게 해볼 거지? 아, 얘 휴가 ST 해드립니다. 형, 템 안 샀어요, 보금요? 아, 이거, 지금 템 못 샀어, 아까 전에. 아, 나 힐러 공격받고 있습니다. 형, 지금. 딜이 너무 멸망인데요? 힐러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사분들이 좀 괴롭혀가지고. 아, 나 지금 나 들었어. 아, 할 틈이 없었어. 역시, 나. 방어 먹어보세요. 아. 자, 지금 힐러가 지금 탱커 하고 있죠, 지금. 야, 지금, 정령이 지금 밑에서 자꾸 뭐 싸우고 있냐? 형, 봐봐. 나 딜량 1등이야. 나 지금 영웅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 지금. 나 딜량 1등이거든. 어, 얘 또 죽는데요? 아, 여기다 힐. 어, 힐 좋아. 힐 깔아놓을게요. 어, 힐이 진짜 최고다. 여기 힐이 킬이 한다, 진짜. 이거 힐이 없으면, 힐 여러분들. 힐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함부로 볼게요, 이거. 이제 곧 이제 보스 나오거든요, 이제. 네. 물약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보스입니다. 물약이 쿨타임이 없으면 이게 힐러의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보스예요. 아, 드디어. 예, 다 이제 보금이 오시면 가시죠, 이제. 야, 아까 그게 벨라가 그 보스 아니었냐? 예, 걔가 이제 벨라 가는 거예요. 아, 이제 벨라 가는 게요? 네, 이건 잡은 거. 잡은 줄 알았네. 어, 벨라 잡은 건가? 너도 모르냐? 형, 저번에 벨라 못 잡았어, 저희. 어, 못 잡았었어, 한번. 예, 그렇죠. 저 못 잡았잖아요. 벨라가 뭔데요? 벨라가 그 보스인데요. 네.
없네요. 아, 그 섹시한 여자가 있거든요. 아, 아까 걔. 예, 걔 아까 그 이상형이신 분. 힐. 문 열게요. 나 혼자 들어온 건가요, 지금 여기? 아니요, 아니요. 어, 벌써 들어가셨나? 맞네,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보스예요, 이제. 아, 좋았어. 네. 무슨 소리를 치고. 자, 고, 고. 무기 지금 법전 잘 여기도 됐어요. 그 용암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아, 여기 있다, 벨라. 예, 얘가 이제 벨라입니다. 여기 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전부터 저 뒤에서 계속 쏜 거구나. 그렇죠. 무기 예. 맞네, 생각보다. 아니, 자, 가자! 아니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메이크업 해줬어. 너무 힘든데. 아, 여기서 다 메이크업 해줬으니까요. 글자님 아. 메이크업 받은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아, 이게 다 들렸군요. 그렇고. 네. 안 한 거 네. 같죠? 네, 안 한 거 같겠지만. 어, 네. 믿기지 않겠지만. 네. 여기 어, 엄청 세요. 가자마자 죽었어. 나 여기 물량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우. 어우, 나 힐을. 자, 이제 여기서는 진짜. 어우, 여기 세. 저희 전사가 왔는데. 형 아니에요, 대령님 형? 나. 어, 형이 몸빵 해주셔야 돼요. 저희 모셔야 돼, 못 오게. 나도 몸빵 좀 하고. 나 물량 먹었어. 야, 물량 먹었어. 쟤 뭐야, 저거. 빼면서. 아, 이거 발판. 정영아, 이거 MMORPG 안 해봤니? 그런 거 딱 피해줘야지. 아, 이거 안 피해도 뭐 나는 맷집이 되니까. 생각보다 별로네. 어, 바닥 나오면 딱 피해줘야지, 저거. 좀 빼주셔야 돼요. 얘가 움직임이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그때 미리 움직이시면 좋아요. 예. 아, 발판 깔아놓고. 아니. 어, 얘 날 따라온다, 지금. 어, 발판. 이런 거, 이런 거 피해줘야지. 야, 너무 세, 이거.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나오면 해야 돼요. 일로 와, 저거 카타리나 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힐! 힐! 좋아. 어, 안 돼! 발판! 힐! 죽었어! 아우! 난 살았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P13이야! 아, 내가 있어, 내가 왔어. 내가 간다. 힐러가 간다. 좀만 기다려, 좀만 버텨요. 힐러 갑니다. 어? 집중을 해서 다 어디 가셨어요? 나 죽었어, 지금 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궁, 궁, 이거 궁. 아, 제대로 보게. 아, 안 됩니다. 힐러 끝내러 왔어, 힐! 저거를. 야, 힐. 아, 저걸 못 잡아, 못 봤다. 아. 자, 힐. 자, 정영이를 힐시켜줘야 돼. 자, 힐러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지금 우리. 어, 너. 아, 뭐야, 나 왜 죽었지, 한 방에? 근데 저희 딜이 지금 완전 쩌네요, 아주. 아, 딜이 힐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딜살 나가시죠, 저 지금. 아니, 힐량은 어디서 봐요, 힐량은. 받은 치유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보급이야, 이걸. 이거 HPS 안 나옵니까? 이거 그냥 나 원컵 나는데, 지금? 저거. 아, 어쌔신, 몸감 약해요. 아, 뭐야, 어, 야, 야, 어, 빨리 피해야 돼, 살렸어. 이제 바로 피하시면 되고요. 힐로 살렸고. 자, 계속 피하면서 이거 주변에 빨간 거 뜨면 무조건 피해도 돼요. 이거 바닥을 돌려봤어요. 무조건 막 싸우면 안 돼요, 원처럼. 이게 피하면서 싸우는 거야, 이게 MMORPG 룰이야. 바닥. 여기 때릴 거예요. 그래도 피해야 돼요. 그죠? 아, 피하고. 난 맞아도 돼. 스턴. 이거 피하냐고, 이거. 머리서 옮겨. 아, 나 진짜. 다른 사람 힐 시켜주다가 내가 죽었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이거 너무 힘들어. 1분 안에 근데 저 60만 피를. 어. 얘 나 딜로 할 거 그랬나? 물약발로. 지금. 아, 내가 물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나 물약을 아까 나눠줬어야 되는데. 자, 힐. 바닥 깔아놓고. 나오세요. 대쉬 스킬 어디서 왔어요? 이거는 어쌔신의 특유 스킬입니다. 아, 그래요? 테포, 아. 법사가 테포 있는 것 마냥. 테포 없으세요? 프리스트는 왜 없지? 프리스트 테포가 없구나. 있는데? 어디 있는데? 좋았어. 칸을. 이 칼을 잘 봐야 되는구나. 보기면 칼 퇴근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어? 너무 칼 퇴근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오자마자 죽어버리시는데요? 아, 잘 못 싸워가지고. 어? 12초 남았습니다. 이거 깰 수 있습니까, 이거? 나 어그로 끄는 게 좋겠네. 아, 또 나왔다. 아, 나 이거 오자마자 맞는 게 어딨어,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너무 어렵잖아. 애들 하나 울겠네. 애들 하나 울겠어, 이거. 못 깼나 보다. 진짜 아쉽다. 어떡해요. 진짜 잘했는데. 이거 잘했는데. 패스만인데. 지금. 창피해. 전 예상했었어요. 아쉬워요. 네. 지금 마이크가 난리나, 서로 한마디 차이나면 난리 났는데.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지 2 4명의 최고의 BJ들이 합심을 해서 저희가 던전을 깨보는 그런 스테이지 2를 준비했는데 못 깼어요! 진짜 아쉽네요. 못 깼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선물 안 주는 건가요? 원래 이 실패 자막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안 쓸 줄 알았죠. 안 보여? 너무 못한 사람 찾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죠. 저희가 오늘 나중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BJ 네 분한테 저희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1, 2, 3, 4위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4위는 오늘 원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한 그 이벤트를 자비로 줄 거예요. 4위가 3위가 4위가 다는 못 줄 거예요. 다는 못 줄 건데 4위 선정으로 그렇게 주는 걸로 저희가 3위가 4위가 분담하는 걸로 분담하는 걸로 분담하는 걸로 네. 아 괜찮죠? 3위 안 할 거잖아요, 네 분. 아, 그렇죠. 안 하,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돼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아니, 네, 대도서관이죠. 대도서관 괜찮죠? 아니, 괜찮은데 그 상품이 뭔데요? 아, 상품이 한... 글쎄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한 2천만 원 될걸요? 아, 그래요? 2천만 원?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몇천만 원 될 거예요. 아, 괜찮네요. 뭐 괜찮죠? 그 정도면 뭐 보이죠. 포켓몬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일단 홍진호 씨랑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저랑 왜 상의해요? 홍진호 씨랑 나랑 이제 한 몸이야. 우리가 춤을 춰서. 네. 아 그러면 그 대정연도 괜찮죠? 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꼴등 안 할 자신 있죠? 아 뭔지 모르겠지만 전 이 중에서 절대 꼴찌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 네. 그러면 된 걸로. 아 그럼 된 걸로. 알겠습니다. 된 걸로. 그럼 한 손에 총 들고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도. 네, 네. 우리 혜원이한테 부끄러운 건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저, 예, 안 부끄럽습니다, 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세 글자. 목 탑니까? 아, 예, 예, 예. 목이 타요? 아, 예, 아니, 아니, 아니. 아유, 뭐, 저는 뭐, 두말 하면 잔소리, 솔직히. 네. 아.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등부터 4등까지는 모두에게 상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 네. 한 명한테 다 한 건 좀 그렇고, 꼴등의 그 상금을 일정 시간 이렇게 더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 지금 또 1, 2, 3, 4위를 가릴 텐데 아, 지금 시간이 저희가 지금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벌써. 서버 닫히는 시간이 5분 약간 더 남았어요. 네. 아, 5분 지금부터 남은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7월 7일 7시까지 이제 못 느껴요. 그때까지 아. 여러분 남은 5분 30초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계속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게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머지 저희는 이제 슬슬 최고의 BJ를 가리는 그 시간 한번 가려볼 텐데 네. 그 전에 저희 그 퀴즈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몇 번 네. 정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퀴즈. 또 저희 네. 화면을 통해서 계속 퀴즈가 그럼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방송에도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지금 어떤 BJ가 가장 사람을 많이 모을지에 대한 투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거기에 대한 그 투표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바로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을 것 같은 BJ를 맞춰주신 다섯 분께 삼성 27인치 커브드 모니터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네요. 굉장해요. 이거 봐요. 알트탭 얼마나 잘 쓰는 거 봐. 와. 사람이 굉장해요. 굉장해요. 이런 홈페이지 이벤트도 있고 저희가 그 외에 퀴즈도 중간에 보내드렸잖아요. 메이플스토리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중간중간에 이거 있죠. 시청자 이벤트. 네, 방송을 보고 메이플스토리2의 장단점, 느끼는 점, 바라는 점, 뭐 부족해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싶으신 거 있으면요. 전부 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방송국 게시판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2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좀 더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점까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분께. 아,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선제 즐기고 계신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4분밖에 못 드립니다. 화면이 멈춰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즐거운 거 있잖아요. 와. 우리가 물놀이 동산에 갔을 때 사람 많아도 거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 즐겁잖아요. 분위기가 좋죠. 좋잖아요. 클럽 같은 분위기. 지금 춤추고 있네요. 야, 난리 났어요. 지금 온몸이 다 한몸이 되는 그런 분위기. 다들 풍선 타고 난리 났네요. 네, 이런 매력 7월 7일 7시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고의 BJ를 가리는 그런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통해서 네. 인게임 페이스벌을 펼쳤는데 네. 일단 스테이지 1의 MVP와 스테이지 2의 MVP를 한 명씩 고르셔야 되거든요. 아, 그 두 명이 뭐 우승 후보인가요? 네, 일단 우승 후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조건 4위는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스테이지 1 이 네 개의 방을 돌면서 첫 번째 메이플 스토리 2를 이 BJ가 가장 잘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 스테이지 1의 MVP는 과연 역시 홍진호가 선택한 바로 그 MVP는 누구? 대정령 홍진호! 대정령! 엄청 찾으시는데요. 팬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죠? 팬입니다! 보스, 보스! 사실 그 마음은 조금은 그 대정령님한테 하기도 하지만은 홍진호! 지금 뭐 점리까지 볼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저는
스페이스 머네. 접니까 형님? 과연 그 MVP는? 일단 근데 개인적으로 네. 저랑 같이 했었으니까 네. 한 분 한 분 저랑 같이 했던 소감 한 번씩만. 이만 쳤다, 이만 쳤다.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왜 MVP가 돼야 되는지 홍진호 선수에게 어필하는 또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엔 거꾸로 가면, 대전소상부터 내가 왜 스테이지 1에 MVP인지. 대전소상 전화하고 있는데요. 네,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 네, 신라 호텔. 아, 레스토랑. 네, 홍진호 씨랑. 수고합니다. 네, 끝나고. 홍진호 씨! 아, 아니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 캐릭터 생성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봐주셨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방송 장비 자체가 좀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아, 예, 예. 잘 못 해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특히나 아까 홍진호 씨가 콩댄스를 추고, 저는 겹어춤을 췄었을 때,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케미가 잘 살아나고 있었어요. 아, 샤이였어요. 우리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신라호텔 레스토랑에 예약해놨으니까, 한 끼에 30만원짜리 아시죠? 네. 자,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유쾌하세요. 네. 유쾌하세요. 멋진 손동작과 더불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고요. 네. 자, 이어서는 대정령. 대정령. 내가 왜 스테이지 1의 MVP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하. 저는 뭐, 대두성아님처럼 저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 홍진호 씨는 그렇게, 어? 저는 돈으로 매수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주종족이 저그예요. 제가 예전에 그 홍진호 씨가 폭풍 저그인 거 보고 제가 주종족도 저그로 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도 개인 방송하면 스타크래프트 유즘에 하면 뭘 하든 저그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방송한 것도 요즘에 홍진호 씨가 방송 자주 넣으셔가지고 자 그것 때문에 자각하고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나 어떡하니? 아니 아무튼, 정말 테라는 건 뭐야? 정말로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좀 진부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대정령 쪽 떠나가나요? 네. 진부하다, 네. 진부하다 이런 얘기. 아니요, 뭐 대정령님의 네. 가면을 한번. 가면? 벗을 수가 있나요, 한번? 아, 방송에서 절대 못 벗고요. 방송에서 못 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얼굴 가죽도 뜯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면만 아, 그 마음, 아, 그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자, 알겠습니다. 대정령의 마음까지 한번 들어봤고,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방 한 손에 총 들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아 일단 진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진짜 예전부터 무조건 저는 임유한보다 홍진호였고, 임유한보다 홍진호였고, 그리고 홍진호 형님이 충남 사람인 것도 압니다. 충남 기계공무. 저도 충청인이거든요.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예전부터 전 가까워지고 싶었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로 아까도 좀 어떻게 잘 엮이진 못했는데 이렇게 너무 괴롭힘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좀 어떻게 좀 이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고 네, 좀 해가지고 좀 좋은 인연 남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같은 충남인 아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지연. 네. 오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이거 진짜로? 진지하게, 근데 진지하게요 진짜로. 네. 네, 같은 또 충남인으로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혜원 씨도 홍진호 선수 좋아합니까? 아유, 혜원이 홍진호 형 모르는데 모를 텐데. 솔직히 모를 텐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타를 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손에 총 들고 예,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 자 이제 네 번째 방 마지막 세 글자. 아 뭔가요 이거?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으셨어요? 아 저 지금 뭐 사무라이예요? 아 이 뭐야 이거? 자, 웃기세요. 자,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저 오늘 제가. 솔직히 매일 BJ인데 너무 재밌게 못 알려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이분께 한 글 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대로 된 우리 한번 메이플 스토리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지만 제대로 못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떨어지면 전 나락이에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네 분의 정말 출사표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네, 네,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결정이 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네 분의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네. 들었고요. 네. 정말로 제가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됐어요? 결정했는데 정말로 네 분 다 치열하고 제가 무조건 결정한 팀이 압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의 차이로 선택했다는 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1 MVP, 스테이지 1 MVP입니다. MVP는 스테이지 1의 MVP는 두 글자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은 세 글자. 세 글자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1의 MVP 네. 세 글자는 일단 그 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왔어서 예. 중앙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자리 더 남았는데 세 분이에요. 세 분. 근데 이 중에서
아, 이제 먼저 넌 진짜 아니야. 너는 진짜 아니었어. 오늘 스테이지 이제 2의 MVP를 뽑아야 돼요. 4명에서 아, 이제 네네. 멋진 그 경기를 던전을 파헤쳤는데 넌 물론 괜찮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네. 넌 그래도 절대 아니야. 내 마음속에 1등은 절대 아니야를 한 명 꼽아주신다면요? 아, 일단 꼬이씨를 뽑아달라? 네, 넌 야, 절대 아니야, 정말 절대 아니야. 잔인하네요. 네. 네, 나중에 아.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투표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넌 진짜 아니야. 사실 전부 다 뭐 아, 뽑기 힘든데 개인적으로 뭔가 아쉬운 건 없었어요. 네. 하지만은 아까 그 소감을 말할 때 단 한 명이 딱 한 번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아하. 언급해서 하면 안 될 걸 언급했어요. 뭐래요? 아하. 뭐였나요? 아, 그분을 언급해가지고. 아하. 그럴 거야. 3번 탈락. 아하. 아하. 한 손에 총대고는 나는 내 마음 속에 1등이 아니었습니다. 대형이야 어쨌든간에. 네. 제 앞에서 임치는 언급하면 안 되는 거군요. 저는 이런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형님. 아니. 같은 중남이 들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아, 지역 감정은 버립시다. 예, 아, 버리고. 예. 아니, 그 우리 홍준호 선수가 방송할 때도 임용수 씨하고는 안 맞는다. 아, 임 씨는 아, 안 맞나요? 안 좋아요, 제가. 네, 네, 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 숨기고. 하지만 아직 그 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받을 그 기회가 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보시고. 이거 뭐, 자, 이거 그냥 유머라고 하니까요. 유머죠, 네. 유머니까, 그렇죠. 유머니까. 네. 자, 아, 유머 속에 진실이 있겠죠? 자, 이제 세 글자는 1위 후보가 됐습니다. 네. 스테이지 아, 2의 또 다른 고마워기. MVP를 고마워기. 이번에도 홍준호 선수가 선발 스테이지 2. 사실 던전에서 정말 그 내부에서 단합을 하면서 물리치는 모습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 정말 돋보이는 아 저는 돋보이는 딱 한 명의 캐릭터가 보였어요. 오우. 사실 게임을 하면서 누가 더 강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누가 더 단합이 잘 되게 그렇죠. 도와주냐? 그렇죠. 원래 남을 보조하는 역할이 정말 힘들고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보조 역할? 그걸 자처해서 한 대도서관! 성지자 브리스! 성지자 과연 살수합니다 킬러가 정말 중요한 거 물론 호텔 식당 뭐 이런 거다 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 물론 아 그럼 이 두 분 아 이 두 분을 세우도록 하면 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위 후보 두 명의 BJ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아 힐러 좋았어요. 네. 만들어. 아, 좋습니다. 아, 사실 그 대도서관도 아. 키가 굉장히 큰데. 네. 아, 예. 와, 옆에 세 글자를 붙이니까 작아 보이네요. 거의 모델급이네요. 예. 아, 불쌍해요. 와. 자, 이제 사실 그 홍진호 선수가 스테이지 1, 2의 MVP를 선발해 주셨지만 네. 진정한 최종 우승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네. 직접 이 두 분 중에서 이 사람이 최고다 생각되는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박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들입니다. 박빙이에요, 박빙. 3분. 과연 메이플 소리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리고 팬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대도서관이 최종 우승자로 결정될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2분 네. 40초 남았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자, 이 두 분은 오늘 어떤 식으로 팬들과 만남을 가졌는지 먼저 한 말씀 일단 팬들에게 어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세 글자부터.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이미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정말 뜻깊은 메이플 2 뭐 새로운 신작 게임 이제 정말 기대작이지만 이렇게 이벤트 서버에서도 이렇게 정말 팬분들과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이플 2, 메이플 1도 아닌 메이플 2도 같이 이제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심. 아, 좋아요. 아, 진심 느껴져요. 진심 느껴져요. 아, 중간에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게임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잘한다, 잘하고. 네. 자, 여기에 맞서는 우리 대도서관도 이거 장난이거든요. 네. 아, 일단 홍진호 씨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웠네요. 네. 어려운 데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메이플 BJ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종합게임 BJ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세 글자님한테 1위의 영광을 드리고 싶긴 해요. 네. 네. 왜냐면 메이플을 그동안 사랑해 오셨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그래도 메이플 스토리 2를 위해서도 세 글자님이 받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제가 받게 되면 상금만 가져가고 1등의 영광은 세 글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도 네 거, 네. 영광은 네 거. 아 이렇게 해서 훈훈하긴 한데. 아 예. 아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팬들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예. 1분 16초 남았습니다. 너는 이래서 1등이 안 돼. 한 마디씩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 먼저 대도서관에게. 너는 이래서 1등이 아니야. 상대 단점. 자, 네. 네. 자, 78년생 38살 사세요. 예. 준비 아직 타임이에요. 됐습니다. 네, 시작. 네. 디스 타임입니다. 넌 방금 그 말에서 안 돼. 어, 너무 짧게. 아,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이 먼저 한번 해줘요. 대도서관이. 예, 형님 죄송합니다. 야, 네. 야, 넌 허우대만 멀쩡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치료하지 않고 끝났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아, 역시 근데 서로를 이렇게 눌러주기에도 훈훈한 네. 분위기라. 아. 그래서 너무 착하고 그래가지고 네. 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마이크만 꺼지고 카메라 꺼지면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현실로 깔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30초도 네.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오, 20초. 아, 22초? 21초, 20초 이제. 20초? 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팽팽하대요. 아, 정말로요? 굉장히 팽팽한. 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지금 표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거든요. 남은 시간 10초 안에 아, 여러분의 아, 선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정말 세 글자 분이 정말 잘하셨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 이런 게임에서는 팀플레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희생정신 네. 희생정신은 2초, 정말 또 2초. 좋았거든요. 아 1초 투표 어! 마감입니다. 마감했어요. 마감. 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 자, 아 이제 홍진호 선수는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의 MVP를 이 두 분을 꼽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그 팽팽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하기에는 어떤 분? 아 정말로 근데 진심으로 네. 솔직히 박빙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 우유부단 성격을 시청자분들이 결정해 주셔서 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고 아~ 본인이 아~ 얘기할 정도로 네, 네. 둘 다 팽팽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1등 아닌 것은 한 손에 총 들고다. 쟤는 1등 아니다. 네. 아, 강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죽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일단은 그 이 두 분의 내용의 결과가 남았나요? 결과 나왔습니다. 자, 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2 런칭 페스티벌 여러분들의 뽑은 오늘 최고의 빌리자이는 바로 시켰어야죠. 대도서관 일지 대도서관입니다. 한번 도전하는데 아니 축하드립니다. 여기 아, 스텝 낚였어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축하했죠. 대가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마디 드려주세요. 아, 네. 아, 축하합니다. 아, 훈훈해요. 아, 대가성원 축하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게임을 잘 하지 못했고 아, 방송 상황도 나빠가지고 아까 좀 아, 좀 방송이 제대로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메이플 스토리를 사랑하는 우리 또 고겸님이라든지 또 세글자님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메이플 스토리를 매일매일 하시면서 즐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즐겁게 방송 즐기시고요. 어, 전하 대정 형도 앞으로 메이플 스토리 자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아요. 아, 역시 상을 많이 타다 보니까 되게 네. 자연스러워요. 자, 무대 아래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수고합니다. 아, 오늘 이제 최고의 BJ 대도서관을 네. 한번 만나봤고 자 이제 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 2, 3, 4등을 뽑고 4등 설마 뽑아요? 네 일단 해야 돼요. 3위 상금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등은 저 방에서 못 나옵니다. 와. 아 얼굴도 못 보는 네. 방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정령과 한 손에 총 들고. 걱정 아닙니까 이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 지금은 아, 여유가 있어요. 세 글자는 여유 있게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고. 예. 마무리 짓고 있는 거고. 아. 자 그럼 두 분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해주실까요? 먼저 대정령부터. 대정령. 네. 제가 그 어디 방송을 가서 이렇게 미천한 역할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 예, 아쉬워요. 네, 오늘 이렇게 있다니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네, 메이플 스토리 2를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홍진호 씨랑 같이 방송을 해보고 싶네요.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악몽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아니요. 그때 되면 이제 더 좋은 모습 이제 보여드려야죠. 아, 네.
근데 뭔가 도끼가 생겼어요. 네, 아, 예. 아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대성룡이 굉장히 마음 상했네요. 네. 아. 자, 그러면 마지막 그 한 손에 총 들고. 아흠. 한 손에 총 들고. 아흠, 네. 네, 아. 네 끝으로. 어, 끝으로. 네. 오늘 뭐 회원 아니요 회원에게 한 말씀. 아 회원이한테 할 말은 딱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른 거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오늘 미안합니다. 네. 하시죠 하시죠. 예. 아 확실히 오늘 메이플 투 방송을 하면서 또 큰 기운 하나 얻어가네요. 사람은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번 잘못했더니 바로 찍혀가지고 아, 네. 사등각이죠? 네. 아 정말 아쉽긴 한데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어서 만나면 또 좋은 방송하도록 해요 우리 준호 형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공식 방송 아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 동안에 함께 여러분께서 3위와 4위를 또 뽑아주시는 건데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야 이거 시야말로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아. 그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원래 사실은 스테이지 2에서 이 네 분이 합심해서 그 던전을 통과를 해야지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못 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사실상 이 중에서 한 분이 아 나도 그걸 참가해서 여러분께 상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네. 그걸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뭐 4위가 뭐 다른 진짜 최고로 못했다는 그렇죠. 건 아니니까 좋은 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팬 여러분께 자신의 마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만 일단 홍진호 선수는 한 손에 총 들고가 4위일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세 번 중에 오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만해주세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나 이러다가 혜원이한테 맞겠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러면은 그 지금 1분 50초 55초 남았는데 사실 그 대정령 같은 경우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아, 팬들과 좋아요,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아 오늘은 그냥 어, 우실 것 같아요. 많이 촉촉해요? 네? 뭐, 뭐가요? 눈빛이 많이 촉촉해요. 아, 네, 오늘은 왠지 모르게 되게 감성에 젖네요. 네. 모르겠어요. 네, 음악 네. 발라드 같은 거 하나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늘 배신당한 느낌이고요. 네. 네, 제가 이거는 그 아까 사인 받았는데 이거 그냥 불쏘시개로 쓸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아, 예. 아, 괜찮아. 4등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되죠. 네, 네 4등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일단은 이거는 그 홍진호 선수 손에 떠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시간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분 10초입니다. 1분.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카운트의 중간 집계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한 손에 총 들고가 살짝 앞섰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대정령이 앞서다가 아~ 그러다가 중간에 약간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한대요. 박빙. 박빙. 완전 왔다 갔다 한대요. 아, 사실 뭐 3등, 4등 이게 어감상은 나쁘지 않은데 네. 사실 4등 하면 그냥 꼴찌거든요. 그냥 4명째 꼴찌죠. 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도와줘요. 나 꼴찌는 싫어. 오늘 페스티벌을 망칠 뻔한 오늘은 최악의 PD는 아니고요. 아, 네, 이건 네.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오늘 정말 아쉬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 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아쉬운 어, 네. 나는 너한테 돈 받고 싶은 걸 들을 투표로 그렇죠. 네, 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5초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초부터 카운트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끝났어요. 아, 좋을까요? 아, 궁금하다. 아, 이거 굉장히 아, 진짜 궁금하네요. 어, 쭉 보셨잖아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본인 저 같아요. 이미 마지막 그래도 절규가 끝나지 않았을까. 아, 대정령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어. 일단 여전히 그러면 홍진호 선수는 그냥 꾸준히 4위는? 저는 아, 4등이 뭐 3번이 그러니까 한 손에 총 들고 님이 네. 4등 하셨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뭐 대정용 님이 4등 할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아 그런가요? 어, 무슨 말 하신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치열한 런칭 페스티벌 메이플 스토리 2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4명이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2명은 멋지게 부스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 탈출을 시도할 오늘의 3위 그리고 오늘의 골든이 알려지는 그 투표의 결과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보스에서 끝까지 밤을 쌀 분은 누가 될 것인지 그 결과는 오늘의 3위는 오늘의 3위는 바로 대정령입니다.
바로 나와요. 들리자마자. 네. 축하합니다. 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운데로 올라가시죠. 삼등이라도 좋아! 나왔어, 나! 네. 님들아, 고마워요! 자, 끝까지 지지해주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진호 씨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자, 대정 형도 이제 밑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 한 손에 총 들고. 네. 한 손에 총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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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 없나요? 아, 딱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예, 홍진호보다 임유한이죠. 예. 아, 네, 뭐. 예. 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아, 이 이후에 카메라 꺼지고 저희가 마이크 꺼진다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4인 했습니다만 한 손에 총 들고 역시 많은 팬들에게 메이플 스토리2의 매력을 선사했잖아요. 끝으로 네. 팬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보고 진짜 이거 뭐 진짜로 여러 가지 게임 장르 다 하고 진짜 메이플도 진짜 요즘 뭐 되게 뭐 성공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2 7월 7일부터 또 시작하니까 저랑 또 저와 함께 또 즐거운 또 이렇게 게임 방송 또 아, 좋아요. 네, 같이 한번 제가 또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이플트 아, 파이팅.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상금하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받은 그 출연료 다 통틀어 가지고. 아 진짜 통틀어 됩니까? 농담인 줄 알았습니까? 아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팬 팬들에게 선물들이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더 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좋아요. 이런 경험이 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궁서체로 아 잠깐 궁서체로 여쭤볼게요. 진짜입니까? 농담 같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원래 사회인들은 다 빚지고 생활합니다. 아, 원래 마이너스 인생, 카드. 인생이 빚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 마이너스 아. 카드 없는 사람이 요새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팬 여러분께 선물 주는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아, 너무 기쁜 마음을 네.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아유, 왜, 네. 아유, 제가 뭐 이렇게 사전 섞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상품을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예. 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예, 진우형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시청자들의 뭐 사랑을 좀 더 받겠죠,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손에 총 들고 네. 네. 저희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알죠? 아, 근데 이것도 궁서체로 여쭤볼게요. 진짜 못 나옵니까, 여기서? 못 나갔습니까? 끝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장난 같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 너무하네, 이거.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 계속 계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네.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메이플 스토리 2 런칭 페스티벌. 아, 이제. 아니네요. 예. 굉장했죠? 어, 네. 하지만, 아, 이 네 분 모두 똑같은 마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이플 스토리 2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거니까. 네. 그분에선 팬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 메이플 스토리 2의 그 사전 캐릭터가 지금 생성 중입니다. 아, 이거죠. 아, 네, 예. 말씀드리면 지금 생성하시면 스타터 팩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아,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최대한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아, 처음이 네. 가장 중요하니까. 뿌릴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메이플 스토리 투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이제 마무리됐는데 끝으로 이제 홍진호 선수. 네네. 아, 오늘 많은 팬들이 이제 방송으로도 사랑을 주시고 역시 들어왔습니다. 홍프로 백, 웰컴 백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까 채팅창에. 네, 끝으로 그분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뭐 오늘 많은 분들 정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하게 또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요즘에 정말 재밌는 게임이 딱히 없어가지고 뭐 즐길까 하는데 정말 7월 7일 날 7시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그날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깔끔한 이러니까 행사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다음 기회에 또. 아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 우리 오늘 느끼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느낀 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7월 7일 7시죠. 그때만을 꼭 기다려주시고요. 함께 많이 친구들이랑 다 모여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이플 스토리 2 런칭 페스티벌 모두 준비한 소식이 이렇게 끝이 나. 맞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7월 7일 7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메이플 스토리 2에 대한 그 기대감 계속 갖고 계시고요. 그때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